안녕하세요. 소수음사입니다. 다음에 텍켄크래시 16강 C그룹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마튼 정은호고요. 오늘도 박형규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형규입니다. 진정한 최강의 의미를 찾아 고수로 거듭나기 위한 다음에 텍켄크래시. 지난주는 16강 B그룹의 경기가 있었는데 역시나 대이변. 레저렉션이 2회 연속 16강 탈락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 만들어졌어요. 네, 그 전초전은 역시나 황금세대팀의 MB 선수가 6연속으로 올킬을 기록하면서 정말 이변을 만들어냈고 마지막 최종전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역시나 명경기가 펼쳐졌었죠. 뭐 대장역까지 만들어지면서 JDCR과 통발러브의 한 팀의 운명을 등에 짊어지고 펼쳐진 네. 대장전에서 JDCR의 단단함이 네. 통발러브의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정말 단단함이 빛을 발했고 통발러브 선수는 초풍을 때리면서까지 역전을 깨했습니다만 뭐 잡기가 걸림으로써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혼전 이변의 연속이 진행되고 있는 이번 시즌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텐지표부터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개막전만 보더라도 그래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했어요. 그런데 비주에서 또 한 번의 이별 레저렉션 다시 한번 탈락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언빌리버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슈퍼트를 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었지만 한근대 MB 선수는 사실은 성적 자체로 봤을 때 저조했었습니다만 정말 달라지면서 조 1위 올라갔고 낮은 제우스 역시 레저렉션 이겨서 조 2위로 간신히 살아남았죠. 자, 오늘 16강 시조입니다. 더 어트랙션 다살기 수사부의 센세이션 네 팀이 준비 중에 있는데 자 개인전적 순위도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드리죠. 네. 자, 재밌는 것은 1위, 네. 2위, 3위 레인 통보를 무릎이 이번 시즌에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 전에는 올맨 선수도 있었고 여러 선수가 다 탈락이 됨으로써 지금 한국 선수 4위를 지키고 있고 미자 선수가 새롭게 5위로 순위가 5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5위 안에 계속 유지하던 홀맨 선수는 5위 바깥으로 완벽하게 밀려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뭐 비자 선수는 앞으로의 뭐 순서에 따라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경기를 준비하는 C그룹의 두 팀 1경기의 주인공들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더 어트랙션 그리고 다사익입니다. 아, 뭐 좀 익숙해 테켄크리스도 많이 익숙하고 친숙한 팀들의 경기라고 보시면 되고 C조에서 가장 강력한 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두 팀입니다. 아무래도 좀 더 트랙션 다사이기 팀은 16강에서 C그룹 8강에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두 팀인데 아무래도 좀 경험도 많고요. 4강까지 올라간 선수들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경기가 더욱더 중요하고 B조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기에서 만약에 승자전 승리를 하더라도 위험한 게 맞는 거니까 반드시 이겨서 조 1위로 조 2위도 어떻게든 올라가기 때문에 선수들이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리고 지난 시즌에 보여준 이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은 다시 한번 이번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16강에서는 유독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던 선수들이 대거 포진한 네. 두 팀이어서 네. 야, 이거 어떤 식의 그림이 연결될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네, 특히나 뭐 다사기 선수라든가 세르 선수는 정말 16강 실패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 드문 선수들의 또 분포고 또 반면에 뭐 다육신 선수라든가 뭐 토론 선수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맞대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경기 전에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두 팀도 레저렉션의 어떤 그 다시 한번 결과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죠. 뭔가 이제 비장각을 하고 있던데 그러려면은 첫 경기 첫 단추를 잘 깨야 되거든요. 과연 어느 팀이 승자전을 먼저 올라가 갈지 현장 여러분들 안내 드립니다. 없이 자신의 길을 닦아왔다면 기대하라. 사나이의 진정한 도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사나이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있다. 텍켄 크래시. 1대7 거부할 수 없는 마력으로 상대를 끌어당기는 무서운 신애들이 다가온다. 본인 없는 주먹으로 다져진 완벽한 팀워크. 그 누가 감히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겠는가. 철공개를 옆하는 폭풍의 디 어트랙션. 공대 옛날의 수호서 볼의 치즈 스티브의 프로 니나의 다육신. 오랜 세월 철권 우위에게 있어 목숨과도 미래와도 같았다. 마침내 차가운 최후의 왕자. 이제
철권 사이에 한 획을 그어야 하지 않겠는가. 천하무적의 야망을 통해 돌진하는 폭주 허리케인 타살계. 손 드림겜에도 추워서 대구의 타살계 리리의 세르 탱의 하오. 16강 시리즈 첫 번째 대결, 여러분의 큰 박수 함성으로 시작! 시즌에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 팀들의 아쉬움은 4강 그 이상의 뭔가 좀 도약할 만한 기회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뭔가 이 팀들의 뜻대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강팀들이 대거 탈락했기 때문에 이 팀들에게 기회일 수도 있는 그런 전장이 마련해졌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팀 역시도 많은 연습을 거뒀다는 겁니다. 자, 먼저 어트랙션의 선봉을 만나보는데 자, 투혼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맹활약했었고 네. 정말로 강력한 공격적인 스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네, 지난 시즌에선 낮은 스페셜리스트에서 있었지만 이번 팀은 어트랙션으로 나오게 됐고 역시나 뭐 파크나 스티브 공격과 방송 무대를 잘 적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르상님 이 다살기 팀의 선봉도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요. 네. 자, 투혼선수 상대 선봉. 센 선수네요. 센 선수는 이번에 다살기 팀에 그 전에는 대장 팀으로 사실은 팀명이었다가 바뀌고 센 선수가 이제 합류했어요. 가장 중요한 점은 센 선수는 16강에서 항상 잘한다는 점이죠. 자, 뭐 예선전도 잘하고 16강으로 8강으로 갈 때는 정말 가볍게 올라가는데 네. 그 이상의 무대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이 선수의 어떤 안정적인 운영은 네. 항상 16강도 빛을 발했거든요. 그렇죠. 두 시즌을 제외하고는 항상 본선 진출을 성공했고 특히나 지난 시즌에서 투원 선수를 상대로 이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엔트리를 보고 자신감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팀의 선봉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두 선수는 굉장히 좀 경기력도 많고 그 이후에 뭐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두 팀의 대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선봉 경기 시작합니다. 아, 자, 이제 선봉전 시작하게 됐는데, 맵이, 지금은 무한맵이 나오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세르 선수가 조금 더 빛을 바르지 않을까. 왜냐면, 투원 선수는 아무래도 벽에서의 공박, 상당히 빠른 템포로 몰아붙이는 게 발군인데, 그런 것들이 좀 맵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조금 다른 다살기 팀에 있는 스티브, 다살기 선수는 좀 뭔가 갉아먹는 스티브지만, 그렇죠. 투원 한번 띄워서 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세르 선수는 역시 운영을 빛을 바랄 것 같은데, 피커브 자세를 좀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카운터 잡기까지 들어가면서 체력 벌써 반을 빼버리 그렇죠, 자, 올슈트에서 계속 거리머리 다시 한번 분노 투어. 지금 로즈키 맞잡고 잡기 빠르게 들어가는데요. 지금 다양한 잡기를 통해서 좀 더 재미를 보는데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사실 백플립이라든가 제자커킥 로즈피케 이거는 의미가 없죠. 안 됩니다. 바로 송이팡으로 마무리 들어갑니다. 네, 그 전에 지난 시즌에서는 사실은 뭐 백플립이라든가 제자커킥 로즈피케 모두 타이밍이 완벽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잡기 두 번을 걸림으로써 이렇다 할 모습이 안 나왔습니다. 세르 선수도 벌써 이번 시즌이 굉장히 오래된 그렇죠. 여러 차례 본선 무대에 밟아봤어도 아무래도 첫 경기에 대한 어떤 잡기 부담감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중단을 심어주고 있습니다만 잡기에 대한 부담감. 잡기 너무 많이 내주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빠른 잡기이기 때문에 많이 지금 곤란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잡기. 자, 이번 10카운트 잡기 풀어주면서 뭔가 달라진 기색을 좀 보여주는데요. 근데 사실 리리의 잡기를 리리는 사실 피하기가 쉬운 캐릭인데 행으로 움직이다가 오히려 막고 왔고요. 자, 그리고 심리전이 통하면 다시 한번 떴고 네. 자, 레이즈 직접 레이즈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가 편한 파운드 마무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잡기 타이밍에 멈춰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몸이 붙었다는 점이에요, 지금.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래 리리는 횡신을 하면서 백플립이라든가 뭔가 내밀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잡히는 세르 선수가 자신의 운영을 할 때 기본적으로 바탕을 깔아두는 건데 먼저 빠른 한 템포 빠른 움직임에 의해서 그렇죠. 본인이 어떤 플레이를 좀 이어나가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단을 때리고 뭐 긁어먹는 과정은 좋습니다만 너무나 데미지가 안 나오고 있고요. 투원 선수는 지금 역카운터 롤이면서 잡기만 때리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걸리고 있어요. 자, 뭐 양잡, 오른잡, 네. 왼잡 다 써주면서 계속 곤욕스럽게 심리전을 벌어주고 있고 그렇죠. 원래 이런 식으로 좀 그렇죠. 세르 선수가 먼저 잡고 백플립 그러면서 이제 연결되는데요. 오히려 역카운터 나면서 많이 힘들어지는데요. 이거 별다른 패턴 없다면 사실은 힘든 게 지금 에너지 상황입니다. 자, 레이즈를 만들어주지 않았고 하지만 잡기로 따라갑니다. 바닥, 분명히 한 개 라운드 왔다 내면 달라진 분위기를 만들 수가 그렇죠, 있는데요. 여기서 자, 백플립 돌아주면서 다시 붙어서 승부 터치! 그럼 4강까지 마무리! 마무리가 되네요. 결국 커팅 마무리까지 승부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투원 선수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는데 버티 슬래시로 반시갱신 피하면서 정확하게 간격합니다. 야, 달라붙었을 때 펭신 이후에 더티 이후에 마무리까지 자, 3-0 일방적인 승부는 좀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였는데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투원 선수가 또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어트랙션에 선봉을 받고 투원 선수 특히나 그런 분위기를 잘 타는 선수인데 가장 중요한 점은 예선전에서는
다사기 팀의 엔트리에 다사기 선수가 중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티브의 거기가 만져지는 거죠. 자, 맞네요. 네. 아, 다사기 팀의 중견은 다사기 스티브예요. 네, 다사기 선수는 유일한 팀, 이 멤버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프로게이머의 멤버가 있을 정도로 4강을 많이 가봤고, 네. 하지만 단점이나 역시 16강전에서 잘 활약을 못한다는 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즌 8강에서는 다살기 선수가 투원 선수 3대1로 이긴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좀 자신감을 더 갖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같은 동피릭 대결에서는 승부를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은 이겼습니다만 불안한 감이 또 있기도 하고요. 하긴요. 뭐 3대0이었으면 좀 일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네. 동그라미 하나 싸움의 결과였으면 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먹는 거고 2전 선봉전은 이기고 난 직후기라서 분위기적인 면에서 뭔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것도 그럴 것이 처음에 세르 선수는 사실은 투어 선수를 잡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또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를 빨리 끊는 게 중요한데 역시나 공격 성향 때문인지 맵은 예, 좁은 맵으로 대짐이 골라집니다. 그리고 정말 어트랙션 팀이 무서운 거는 뭐 분위기 지상 네. 최고의 폴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이옥신 그렇죠. 지나요. 지금 분위기 제대로 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대장의 빈도수가 높고요. 하운드가 뭐 잘하긴 합니다만 베링 좋고요. 아, 약간 드래곤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관중들도 아쉬워하는 모습. 자, 일단 흰색 유니폼이 투원, 네. 검은색 유니폼이 다사익입니다. 그렇죠. 뭐 같은 스티브입니다만 약간 다른 색깔이거든요. 그렇죠. 다사익 선수는 킥쿡보다는 어깨치기 위주와 하단 갈가먹기 견제. 로토 선수는 잡기 위주와 대시킥쿡 많이 넣어주고 있는데 결국은 갈가먹기 싸움 이후에 강한 것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끌어먹게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자, 느린 내연속 실력의 손이펀 딜레이 캐치를 집어넣으면서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간 다사익입니다. 네, 다사익 선수는 아무래도 좀 이제 갈가먹기에는 다사익이 좀 환승이고 그렇죠. 뭔가 띄우는 작업은 투원 선수 선수인데 맵의 러스티가 아시하기 때문에 띄웠을 때 분명히 투원 선수가 이 안 좋은 분위기를 타개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갈가먹기가 먼저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먼저 맞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드론터 퍼 맞지 않으면서 버터드 자 그래도 잘따라 붙었고 네. 다시 한번 거리벌리 계속 횡신으로 각을 재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단 갈가먹기는 역시 다사익기가 한 수 위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갈가먹기 계속 갈가먹어요. 그러면서 체형 역전 이거 못 뛰었어요. 행어 자 승용권이 그냥 벽으로 하자 벽으로 끝나진 않는데요. 레이지에서 마무리. 직진전이 네. 들어가면서 마무리됩니다. 잡기를 놓치고 예, 탱카운터 잡기를 깔아놨기 때문에 패딩이라던가 뭔가 다른 커맨드가 나왔을 때 놓치지 않고 드러노터 어퍼를 때렸고 콤보는 약했습니다. 마무리가 완벽했습니다. 참 이런 것도 정말 투어존의 색깔이에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좀 과감한 스킬도 적재적도 잘 집어넣습니다. 네. 다사기 선수 아, 강수를 뒀습니다만 갈가먹기를 깔아두고 나서 오히려 역사운터로 잡기 걸리고요. 오늘 다사기 팀은 전체적으로 잡기를 계속해서 걸려주고 있는 모습. 자, 그리고 대놓고 지금 잡는 네. 분인데도 못 풀면은 안 그렇죠. 됩니다. 자, 드래곤 포트 이렇게 했는데. 자, 계속 추가타. 네. 걸렸어요. 벽거버 볼까요? 벽거버, 예, 무리 안 합니다. 무리 안 하고. 이 다음이 문제거든요. 사실 스티브 대 스티브는 결국 막히고. 자, 옆으로 가는데. 계속 가는데. 계속 노려보고. 터나던 하지만 바로 소니펀드. 이거 잡자. 좀 이건, 예. 자, 무리한 감이 있어요. 지원한데 잡기. 결국 또 한 번의 잡기를 내주고만하군요. 아, 탱카운터를 지금 세르 선수와 비롯해서 다사기 선수까지. 네, 도합한 다섯 번 정도에 지금 계속 걸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뭐 이거 많은 유저분들이 그런 말해요. 티켓까지 네. 본선 무대에 올라올 정도면 잡기는 투여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네. 굉장히 다양한 잡기에다가 또 빠르고 그렇죠. 방송이라는 거 그렇죠.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하면은 참 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뭐 라운드 상이라든가 워낙에 맵에 유리가 있기 때문에 자, 한 번만 뜨게 되면 캐코 카운터 네. 그러면서 벽으로 반대편 벽으로 갑니다. 다상이 들어오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측면이 잘 때렸어요. 네. 벽, 벽, 나와야 됩니다. 다사기는 나와야 되고, 투어는 어떻게든 몰아붙여야 되는데, 몰아붙이나요? 자, 자, 자 나오나요? 따라 갑니까, 다사기. 자, 레이지만 들어줄게, 황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잘 막겠네요. 아무런 상황에서 나 짠소리를 쓴 게 아니라 지금처럼 갑자기 두 번을 써줬기 때문에 투어 선수가 많이 당황한 모습을 지금은 봤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네. 저 공격이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되고 오히려 뜨거나 이랬으면 좀 역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자, 다시 한번 팽팽한 2대2 무게추를 맞췄어요. 자, 지금 짠소리를 갑자기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짠소리를 썼는데 오히려 자, 잡기는 그래도 잘 구원 한다 갈가먹기 해서 사상에게 끝까지 계속 자, 자 못 나오나요? 자, 급한데요. 역전 났어요. 그러면서 역전 다사기의 마지막 승전이 짠선 승전을 심어놓고 공을 역으로 이용하는 플레이가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자 시즌6에 이어서 여덟 번째 시즌에서도 두 선수의 스티브 자존심 대결을 3대1로 다사기가 승리 그러면서 1대1 세트스코어도 맞춰놨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중견이 누가 나오느냐. 예, 뭐 지장 선수의 확률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변모를 해서
다이옥신이 나온다면 또 이겨낼 수도 있고요. 자, 글쎄요. 예, 역시나 지상이네요. 네, 안전합니다. 다이옥신의 최근 페이스는 너무나 좋았고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중견 어트랙션의 선택은 지상입니다. 지상 선수는 예선전 기록만 봤을 때는 사실 승률은 좋지 않습니다만 한 번 이겨야 될 그 중요한 포인트에서 1승을 챙김으로써 팀을 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처음 방송 무대에 올라왔을 때 굉장한 임팩트 남겼지만 네. 그 이후에 움직임이 좀 좋지 않았고 그렇죠. 뭐 로얄 럼블이나 특별전에서의 움직임도 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번 시즌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비열로 그렇죠. 시즌 마지막 대회거든요. 마지막 대회고 사실은 볼에 갖고 있는 미래 지향성은 어느 정도 대회 때 볼 수 있는 유일한 선수이기도 하죠. 사실 볼이 지상 선수와 뭐 히데 선수가 있습니다만 지상 선수의 플레이가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가는 사실 대회에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 선수를 처음 만난 방송 무대에서 분권 16번 나오고 야 정말 진짜 남자의 로망이 뭔지 폴의 로망이 뭔지 네. 제대로 보여줬던 게 바로 지상의 폴이거든요. 이맵이었죠. 자 한번 보죠. 네. 아무래도 많은 생각을 하고 올라온 이번 시즌이어서 분명히 표정에서도 과거의 지상 얼굴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폴은 사실은 스티브랑 상대를 했을 때는 부하기라던가 어퍼라던가 좀 참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잡기는 노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짠돌 패턴을 계속해서 선수들이 반면에 어택션 당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상대의 어떤 심리를 그리고 네. 간을 보는 그렇게 그러면서 남미. 바로 쌍벽을 내줬고 병력전 들어갑니다. 병력전 컴버 좀 더 패턴 한번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계속 기회까지 노려봤죠. 철상고까지 좋아요. 느리시오. 아우 딜레키치 지금은 지상이 놓쳤어요. 자 이글 크로 콤비네이션 계속 밀어붙여 먹고 킥콕이면 또 얘기 달라집니다. 잘 때리면 벽까지 갑니다. 벽까지 자, 가네요. 벽으로 갑니까? 벽으로 벽에서 콤버 잘 때리네요. 결국은 킥콕을 맞으면 안 되는 그런 결정적인 기술을 맞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철상도 때리고 벽으로 몰아붙였을까지만 해도 지상의 페이스 하지만 킥콕 한 방 너무나 뼈 아프네요. 역시나 스티브는 퀵폭으로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워낙에 또 위빙 어깨나 갈가먹기 위주의 패턴을 많이 구사하다 보니까 설마 퀵폭을 던질까 생각을 했는데 시오크까지 나오고요. 자 시오크까지 나오고 또 한 번 벽으로 가죠. 네, 바운드 뒤로 올립니다. 이거는 끝자락이 맞지 않았어요. 너무 안전을 깨한 나머지 지금 맞지 않았고 부항 나왔어요. 어깨치기라고 얘기하죠. 병력장. 자 그래도 병력장까지 때려넣으면 역시나 한방 마지막 강한 폴인데 네. 이렇게 많이 맞으면은 번져가 안 나옵니다. 사실 킥콕을 했다. 이것도 자 바로 소니팡 그러면서 벽에서 다시 한번 마무리. 사실 킥콕을 계속 맞는다는 건 뭐냐면 대시에서 원투라던가 뭔가 다른 데미지가 높은 패턴을 하려다가 맞는다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건 대시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뭐 웃고 있습니다만 뭐 홀면 선수는 이걸 보는 게 그렇게 마음이 좋지 네. 않을 거예요. 네. 그런 모습은 슬프네요. 자 번째. 더티 스매시. 자, 더티까지 나오고 하단까지 이렇게 두들기게 되며. 네. 강하게 때리지 못했어요. 네, 그나마 딜레이 캐치 흔들렸습니다만. 자, 그래도 카운터 벽에서 역가드. 하지만 앵글이 맞지 않는 각도였고요. 자, 벽으로 나오게 된다면 사실 지상 선수한테 희망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승부를 봐야 계속 되는데요. 기회도 안 걸리고 뭔가 맞춰야 되는데요. 자, 무너지나요? 다상이 잡기 마무리. 지상 선수 역시 아무래도 불권의 리스크라던가 낙엽의 리스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모습을 깨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독이 되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땐 쌍비나 네. 아니면 뭐 철상고 이런 갈가먹게 들어가다 이후에 경기가 좀 잘 풀리면 이후에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의 불권이나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우회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첫 단계에서 안 깨줬고 무엇보다 킥콕을 너무 여러 차례 내줬어요. 그렇죠. 요소에서 킥콕의 장애물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트랙션의 마지막 한 장의 카드 대장 다육신이 등장을 하는데 네. 자 중요한 건 다살기 선수를 넘으면 왜냐면 하우는 네. 잡을 만한데 그렇죠. 제가 보기엔 다상이 선수가 문제일 것 같거든요. 사람 간의 성적 관계에 있어서 다상이 선수는 다육신 선수한테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난 시즌에서도 뭐 승리를 했습니다. 정말 호출을 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엔트리에 갔을 때 후토원 선수가 다상이를 이겨서 하우만 물러나게 된다면 다육신과 하우의 대결 그렇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육신은 다상이를 국면에 있어요. 자 다상이 선수의 역시나 16강에서 강한 모습은 이번 시즌에서도 지속이 되는 건지 네. 벌써부터 등장하자마자 이 킬에 성공하고 어트랙션 굉장히 강팀의 대장까지 앞에 불러서는 성공을 합니다. 네, 다상이 선수는 알고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하오 선수가 다육신 선수한테 약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을 건데요. 지금 맵 자체를 터널 맵으로 골랐는데 사실 이 맵은 잡기라던가 콤보가 상당히 힘든 맵으로 선수들이 많이 즐겨하는 맵은 아닌데요. 자 아무래도 상대 실수를 유도하고 네. 본인이 어떤 자신이 있다면 좋은 건데 그렇죠. 계속 킥쿡 다시 한번 또 모이보라며 벽에서 오늘 킥쿡 정확도가 너무 좋아요. 잘 때리고요. 가장 많이 다는 냄새 체력 보십시오. 노렸습니다만 결국은 버터플라이 벽으로 반대로 올리고요. 어트 쌍장 피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자 강한 한방을 서로 받았습니다만
이런 어떤 공개 수들이 오늘 정말로 네. 여러 차례 안정적으로 들어갑니다. 커맨드 실수에서 비비러시가 지금 나가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다육신 커맨드 문제가 항상 이 선수의 단점으로 부각이 됐었는데 중요한 순간에 그것이 나왔습니다. 이런 커맨드의 문제가 본인이 뛰어넣고도 콤보 실수 나왔던 적도 있고 네. 상대의 어떤 공격을 받아낼 때도 뭔가 이런 상황이 좀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렇죠. 자 한번 콤보 볼까요? 브리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좋은데요? 콤보 잘 때리고요. 원투 3자까지 아프죠? 끝자락 어렵습니다. 자 여자 콤보 잘 때려요. 너무 잘 때렸어요. 더티 좋고요. 자 더티도 되고 선회단 계속 이거 완전 현에서. 힘들어지는데요. 자 나와야 되는데요. 다육신 막히고 잡기는 풀어줍니다. 그렇죠. 하지만 딜레이 스위치 너무 아쉽네요. 다사 입장에서 버터플라이. 자 레이지 만들어주지 않았고 자 벽에 나와야 되는데 어깨치기를 피합니다. 어깨치기를 지금 바리한테 눌렀는데 웨너프티에 걸리면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어요. 야 정말 투잽이 조금만 늦게 걸렸으면은 네. 위빙 놀아서 어깨 딱 맞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투잽이 지금 왼쪽 손으로 나갔기 때문에 절묘하게 정말 커팅을 잘해줬습니다. 다른 선수가 지금은 매서워요. 하지만 이거 바로 뭐 스컬 들어갔습니다만 네. 추가 타는 약했고 그렇죠. 잡기로 많이 하는 모습. 아가미 백기 이후에 자 좋아요. 엎어 좋고 미나이 정석이죠. 두 번 세 번 다시 한번 오늘 벽판도 굉장히 좋습니다. 몇 가지 노리지만 이건 오히려 도구로 가는 딜인데요. 그런데 이어지는 공방전 어깨치기. 자 위빙 어깨 위빙. 여기서 맥스 마무리. 정말 판단력이 돋보였네요. 사실은 예 저기서 저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많이 보이는 예 관찰을 많이 하고 계시는 본인 프레티 선수도 딱 보면서 굉장히 예. 적절하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이런 배짱이 통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맥스 할 수가 없었다고 느꼈을 때 맥스 입은 정말로 좋았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죠. 잘 대가고 있는 판을 괜히 무리 두던졌다 막힘이 역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생각을 못하는데 반격기 들어가죠. 자 역시나 다이옥신 네. 어트랙션에 대장 나온 그런 면모를 보여줍니다. 저 하우 선수까지 가면 힘들어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 다사기 선수가 어느 정도는 신중해야 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감을 잡았습니다. 다육신. 자, 그래도 그런 거 때문인지 네. 조금 안정적인 플레이로 다시 변모한 다사기. 계속 두 번째 하단. 다이가먹기 하이킹 누렸는데 가운데 안 잡고요. 자, 시점까지 빼놨고 위윙. 다시 한번 걸리면 다사기. 잡기 풀고요. 자, 한방 노리고 있어요. 반격기 주죠. 역시 역시 들어왔어요. 반격기를 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스컬을 했던 다육신 선수도 잘했습니다만 가사기는 한수를 더 보고 드래곤익을 가격. 그렇습니다. 역시나 그 프레임 싸움에서 네. 상대가 무슨 수를 던질지 예상하면 이런 식으로 요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프레임이 불리하다는 걸 역용하고 반대를 이용하고 다시 이용하는 가사기의 지금은 좀 예. 걔가 돋보이고 가운터 위빙에서 날 뻔했어요. 엎어 들어갔으면 격이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찍어주고 하단 현재 계속 하이킥 안 맞으니까 형 하이킥 안 맞으니까 다육신이 힘을 못 쓰는데요. 자 오히려 분위기 다사일기 이렇게 되면 올게 직전입니다. 자 피하고 자, 이거 못했어요. 잘했나요? 콤보가 문제 콤보 두번세아 역시 또 중요한 게 콤보가 문제네요. 맞아. 자 볼까 다시 요번 실수하면 미리었습니다. 요번 실수하면 끝내야 돼요. 이거 끝나나요? 자 끝내나요? 마무리 끝냅니다. 오늘 다육신 굉장히 긴장된 상황에서 콤보 연결 좋았고 네. 물론 한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마무리까지 가는 데는 안정적인 말자치를 보여주네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단 어퍼가 들어감으로써 다사기 선수 충분히 잘했습니다만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에서 16강에서는 지금은 예,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경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동안에 뭐 우승을 몇 번 했고 그리고 그동안 커리어가 어떻게 될 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대장전 하우선도 긴장이 좀 될 법하고 네.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박균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이옥신 하우에게 앞선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뭐 집상태라든가 탄때 뭐 이런 중단 견제들이 뒤로 피하는 니나의 스텝 때문에 하우선의 장점이 나오지 않고 벽가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백스핀에 이어서 많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상당히 힘듭니다. 예. 뭐 이렇게 놀라지 마세요. 그렇죠. 뭐 일단은 압박형이에요. 하우 선수의 어떤 팽은 압박형인데 네. 그런 압박을 뒷걸음질 니네 특유의 어떤 스텝으로 네.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감 스텝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도 가상의 선수만 넘으면 지금은 하우 선수는 역시나 전통적으로 랩을 고르면서 다시 한번 터널맵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맵 우는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선 경기에서 다이옥신 선수가 골랐던 전쟁이라는 만큼 그리고 이겼기 때문에 네. 뭔가 분위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이옥신은 콤보 실수만 줄이면 정말 완벽한 신인을 보이고 자, 이거 짜이 머리를 시작하자마자 장수가 들어갑니다. 장수가 이거는 정말 한대 하지만 콤보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데미지 반 정도는 벌었습니다. 버터플라이. 자, 근데 분위기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자, 시작하자마자 몸도 풀기 전에 이런 공만 맞으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벽가두기, 그렇죠. 벽가두기. 자, 제기치기 계속. 아, 나와요. 하지만 또 나왔고.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때렸으면 늑단 계속 타이밍 줬고요. 어? 자, 대단한데요. 그러면서 역전. 와, 방금은 뭔가 좀 판단하는 시간이 약간 있었거든요. 제시에서 코키로 때리기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생각이 있을 법한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좀 이 선수에게 많이 졌었고 네. 뭔가 분위기도 이 선수의 어떤 주도된 상황에서 진행이 됐을 경우에 시작하는 리버사이벌이 막 떴는데 그렇죠. 그걸 어느새 역전했어요. 그 전에 사실은 자혁수 선수가 약간은 도와준 감이 있는 건 콤보를 못 때렸다는 점. 그리고 아, 엎어졌네요. 자, 정말 이 콤보가 문제인데요. 그렇죠. 두 번, 세 번. 사실 잘 때리면 갑니다, 이거. 네 번까지. 네 번 하면 가거든요. 아니까 와, 때리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어, 요번에 뭔가 다른 심전을 걸었습니다만. 늑장기에서 어쩔 수가 없죠, 저기. 자, 저는 어쩔 수가. 그러면서 각을 맞추나요? 각을 맞추고, 네. 가도돼요. 자, 레이지보드 안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까 아이보리 마무리. 좋네요. 와, 지금은 피하다가 맞았어요. 자, 뭐, 그러면서 1대1이 됐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생각이 많을 법도 한데 지금 물지만 않는다면 뭐 병몰이라든가 병몰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유효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오는 하단 늑단. 자, 일단 뭐 강을 맞추고 네. 자잘한 데미를 주기 위해서 제기차기 그리고 늑단에서 계속 심어주면서 커피를 노리는데 그렇죠. 자, 일단 다 욕심도 한번 맞아봤기 때문에 쉽게 내주진 않아요. 자, 아, 자 계속 하단 맥스 들어가고 자, 시가츠까지 네. 아, 한번 보여줬습니다. 아, 자, 에너지 너무 많이 갈가먹혔죠. 자, 떴고 아~ 이렇게 되면 무게추가 어트랙션 쪽으로 조금은 내려가는데요. 그렇죠. 결정적인 건 맥스의 레그스윕이라는 예, 마당쓰기를 한번 걸어줬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만약에 막혔더라면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겠습니다만 아꼈다 아꼈다 쓴 거거든요. 그리고 16강 C그룹에 준비되어 있는 다른 두 팀은 막내전 신의 팀인데 네? 워낙에 이변이 속출하는 이번 시즌이어서 자기 또 패자전 내려가면 불안하거든요. 자, 와, 피하고요. 벽으로 갈 것 같은데 오늘 콤보력은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벽에서 다시 한번 죽었다 때려줘 상자까지 받아 때리고요. 아, 나오긴 합니다만 글쎄요. 아, 알고 있어요. 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가둬야 되는데. 자, 아, 이게 피해져요. 아, 자, 다시 한번 칠체 계속 밀어붙이지만 여기서 자, 각을 맞춰놓고 밀어붙여도 가둬야 되는 게 한 번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렵습니다. 가나요? 벽까지. 자, 대고 끝나는데요. 완벽하게 끊으면서 마무리. 아, 마지막 딱딱 홍보. 그리고 맥스윕을 심어주고 나서의 전환적인 어퍼 공격 완전히 당했죠. 완벽하게 당했죠. 자, 선봉전을 내주고도 다상기 팀의 중견 다상기 선수가 2연승을 달려주면서 뭔가 역전의 분위기를 만들어내 역시나 어트랙션의 중심은 다이옥신. 아, 정말 물오른 최강의 니나가 있었네요. 자, 역시나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다는 걸 다시 한번 이번 시즌까지 증명을 시켜주면서 아, 다육신 선수가 2연승 그리고 마무리를 치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역시나 천적 관계라던가 뭐 운영적인 부분이 많이 돋보였고 맥스윕만 쓰는 게 아니라 역시나 어퍼를 섞어주면서 다양함을 예, 선보였습니다. 물론 콤보에서 실수는 나왔습니다만 네. 예전에 많이 늘렸던 때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콤보를 또 구사해주면서 그렇죠. 오늘 굉장히 좀 고무적인 그런 어떤 그림들을 많이 연출했었습니다. 그러면 아, 시그룹의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하는 두 팀이 여러분들에게 소개 드려야 되는데요. 수성불패와 센세이션인거죠. 어떤 선수인지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자, 수사불패와 센세이션은 사실은 첫 출전한 선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티브 엄마 그리고 블랙 선수, 스탈리온, 미스터 드라 선수 이 모든 선수들이 첫 출연. 그리고 기상어퍼 선수와 MBC 선수는 뭐 잦은 출연이 있었습니다만 성적을 많이 내지 못했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신생팀에 가까운 팀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좀요 올해 철권하신 유저분들은 이 선수들이 어떤 선수인지 알 테지만 네. 또 이제 방송으로 이제 택갱 크래시를 시켜보시는 뭐 유저분들은 좀 이제 생소한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기상어퍼 선수 같은 경우는 자피나르 예, 리그 유일하게 나왔던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 미스터 드라 선수와 스탈리온 선수는 미스터 드라 선수는 지금 중학생의 예, 최연소 정말 어린 선수로 알고 스탈리온 선수는 고등학생의 그 정도로의 영한 예, 나이가 어린 그런 센세이션 팀이고 스타블패는 반면에 상당히 원숭미가 느껴질 정도 예,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좀 경험이 많은 그런 선수들입니다. 자, 한번 뭐 굉장히 뭐 신구 간의 대립입니다. 뭐 방송 무대 경험은 비슷합니다만 굉장히 좀 관록이 묻어난 수사불패와 그리고 팽이 넘치는 센세이션의 대결인데 항상 이변은 이런 팀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과연 어떤 경기라고 그 어렵다는 예선전을 뚫게 된 건지 자 수사불패와 센세이션의 16강 C그룹 두 번째 경기로 안내드립니다.
선수라니 자신만의 매력을 내뿜는 자들이여. 깊은 뿌리 있는 서리가 닿지 못하는 것처럼 도전한 자는 결코 시들지 않는 법. 언젠간 누구에게 빼앗겨 부서지고 말지라도 그때까지 반드시 지키고 싶은 게 있다. 사나이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있다. 테켄 퀘스트! 이 빛은 죽을 수는 있어도 절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수사불태의 투혼. 시름시름 사라질 바에는 한 번에 타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철권기의 판도를 뒤흔드는 불패의 신화 수사불패. 순천 분류락실 소속 니나의 스티브 엄마 로우의 블랙 팝의 MBC. 이 피칩 얼마나 해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치열하게 해왔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역대 최연소 팀이 만들어낸 역대 최강의 패기로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열겠다. 철권계의 센세이션을 예고하는 대구 철권의 철권피 센세이션. 대구 홈런 게임 장소에서 모더게 스타리오 그라노페 밀터 드랑 자피나의 기상오퍼. 16강 시리즈 두 번째 대결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떤 때는 이 무대가 꿈의 무대이기도 했고 어떨 때는 공교하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마지막 기회를 부여잡으면서 올라오고 싶었던 갈망했던 부분들이 두 분이 이제 밟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시드를 태켓 퀴즈 16강을 올라왔던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강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수사부패 선봉은 루 블랙 선수입니다. 네, 정말로 이 선수는 다른 노화는 다른 패턴을 많이 구사하고 있고 경기를 제가 두 경기 정도밖에 못 볼 정도로 많은 비밀에 감춰져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본인만의 스타일이 잘 묻어나게 된다면 정말 이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고요. 네. 자, 이제 상대한 센세이션의 선봉도 한번 만나보죠. 선봉! 아, 스탈리온. 야, 스탈리온 머덕입니다. 이 선수는 나라코프 선수와는 완전 다른 정말로 머덕답게 플레이라고 위험한 강수를 많이 둡니다만 오히려 그런 거에 많은 당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이 선수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네. 예선전에서도 굉장히 맹활약하면서 아, 머덕스럽게 하는 게 정말 잘하는구나 라는 그렇죠.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예선전 방송에서도 모습을 비쳤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뭐 지는 모습이 좀 많이 나왔고 이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로 다 쓸어 담는 그런 모습을 많이 연출해냈었어요. 그런 어떤 퍼즐이 좀 맞아떨어진다면 정말로 나나오프 이후에 또 다른 머덕으로서 네. 굉장히 좀 임팩트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해야 되는 선수고 블랙 선수는 누구라는 캐릭터 보통의 로드는 사실은 이렇게 하지만 이 선수는 뭔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대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잘 먹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 두 선수의 어떤 열정이 담긴 첫 번째 매치업은 네. 자, 라이트닝 스톰으로 선택이 됩니다. 스탈리온 선수는 백 마운트라든가 크라 자세를 정말 많이 이용을 하고요. 블랙 선수는 어퍼와 차징 연결을 상당히 즐겼습니다. 콤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독특한 부분을 보였었고요. 자, 한번 봅니다. 네. 자, 과연 방송 무대는 어떤 식으로 이겨낼지 바벨 잡기까지 잡기 바로 자, 역시나 밀어붙이죠. 네, 밝기까지 시원시원하게 마운트. 자, 마운트 하지만 썸머를 끊어주는 블랙 역시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패턴은 어느 정도는 예측한 모습 드래그포. 와, 야, 이게 패턴 모습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고민이 없어요. 그렇죠. 자, 잡기 긴장을 좀 한 모습이네요. 커맨드가 지금 맞지 않았고 자, 일단 자. 그리고 썸머를 한 대 맞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붙기엔 약간 좀 부담스러워 살려고 하지만 원투 니슬링 하단 마무리. 근데 지금 마지막도 사실은 니슬라 니슬링 이거를 하는 것이 맞으면 드롭도 맞고 레이지 모드에서 역전을 당할 수 있습니다만 선수들의 생각은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한 경기를 이기고도 숨을 내쉬면서 약간 긴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스탈리온 선수인데요. 네. 자, 이 선수가 이러다 이제 승이 쌓이고 또 쌓이게 되면 정말로 무서운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시원시원한 공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잼 리슬링 계속 적극적인 공격. 아, 놀이죠. 야, 아, 양자권이고요. 자, 그러면서 콤보 들어갑니다. 벽까지 네. 갈 수 있는 기회인데요, 벽에서. 안전하게 때려주겠죠. 자, 슛도 좀 나와요. 네. 자, 이번에도 콤보가 약간 어렵거든요. 아, 역시나 예, 맞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끼비게. 자, 뒤를 내줬으면 다시 한번 또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네. 마운트와 자이언트 볼도 적극적으로 쓰는 머덕이거든요. 그렇죠. 자, 잡기! 아토의 레이지 금방입니다. 패턴이 있을까요? 자, 바운드 벽으로 밀고 들어가서 머덕에
힘을 한 번 더. 자, 원잼 다시 한번 리스닝 엎어 맞지 않고요. 이동이에요. 네, 역시 한 번의 실수가 좀 뼈 아프게 작용하는군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은 예, 좀, 예, 등치가 큰 캐릭, 머덕이라던가, 쿠마, 이런 캐릭은 사실 움직임이 안 좋을 법도 한데, 스칼리온 선수의, 예, 행동이라던가, 앞뒤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참, 겁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의 움직임. 그렇죠. 나랑 선수도 그런 얘기를 또 했었고요. 로키, 아, 잡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 콤보, 파운드, 발코, 추가 실드, 다운 잡기가 왔어요. 와, 정말, 예, 욕심이 많아. 지금 한 번에 끝내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예. 이 선수의 퍼즐이 맞추신 그 순간은 상당히 무섭고 존경이 나왔는데. 자, 바이슨, 그러면서 레이지. 네. 마지막 한 방을 집어넣는 마지막에. 하지만 자이언트 볼. 이거 기회가 오죠. 기회. 썸만하면 어떻게 되면. 아, 한 번 더. 와, 지금도요. 막히면 야. 끝나거든요. 네, 손을 번쩍 들어 올리죠. 굉장히 네. 긴장이 될 것 같았는데. 올라와 보고 본인 생각보다도 깔끔하게 네. 3대0의 승리가 얻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는 뭔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분명히 탄력을 받았습니다만 이슬라에서 하단을 막히고 16이라는 기술이 떴다는 것 자체가 와, 이 선수 정말 예, 방송 무대에서도 여과 없이 자신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배짱 두둑하게 좀 패기는 선수들이 네. 첫 무대에서도 긴장 안 하고 자신의 플레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자, 그래도 그동안 여러 번의 왕좌에 올랐던 선수들도 어려웠던 무대거든요. 자, 일단 중견 소개부터 해드리죠. 네, 스티브 엄마 선수예요. 이 선수는 역시나 모든 인하를 하는 선수들은 사실은 오니프레티스의 예, 모든 패턴을 따라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선수는 역시나 그런 같은 계열을 추가하지만 중요한 점은 요소 요소에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이고 그 요소 요소를 선수들이 파악하지 못해서 패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서브프레 팀의 팀 컬러는 많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는 이변인데요. 네. 이변의 움직임. 그런 변수들이 좀 이제 보여줘야 될 텐데 앞선 경기처럼 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면 스탈리온 선수의 이쪽 분위기면 어려운 경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탈리온 선수는 지금은 정말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쉽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잘 먹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고요. 실제로 봤을 때 뭐 로우라든가 니나라든가 하면 머덕이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쉽게 감으로서 지금 좀 잘 잡고 가고 있어요, 방향을. 자, 오. 역시나 적당한 벽걸이. 네. 자, 띄울 것 생각하고 워낙에 또 덩치가 큰 머덕이라서 그렇죠. 띄우기만 한다면 정말 니나의 무서움을, 공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무래도 뭐 라이트닝 스텝에서 버터플라이 콤보로 대륙 긴장 가는 건 니나 혹은 브루스 리 정도로 뽑힐 수가 있는데 머덕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올바른 맵 선택. 네, 시작합니다. 자, 중요한 점은 저 선수가 패턴이 와, 지금도 뭔가를 깔았는데요. 콤보 역시나 자, 잘 때리죠. 네. 네, 벽에서 계속 돌아주고 아, 다시 한번 하단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대치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자, 다시 한번 뒤덮고 퍼펙트 나오나요? 자, 파운드 뒤로 올리고 상장 마지막 한 방 심리죠. 전방 한 방 쳐주고요. 한 번 모르는 게 몰라요. 머덕은 아, 지금 커맨드 미스가 나간 것 같습니다. 잡기를 얹히고 예. 레이지에서 머덕은 진짜 한 방 뭐 들어가면 다운 잡기가 들어갔을 때 그렇죠. 원샷 나옵니다. 원샷. 그 원샷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선수가 스탈리온 선수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지금은 스티브 엄마 선수도 긴장하지 않았어요. 블랙 선수와는 좀 다릅니다. 지금의 모습은 자, 어우, 저러면, 그렇죠. 겁 먹죠, 머덕이. 콤보 볼까요? 아, 역시. 야, 잘 때리죠. 예, 스티브 엄마 선수였던 경험. 네. 절대 실수 안 하고, 안정적이면서. 그런데 때로는 적극적인. 괴롭네요. 이런 움직임. 괴롭네요. 달려 들어서. 다운 잡기. 자, 한 번. 스티브 바꿔야 돼요. 콤보. 자, 내려 찍고. 금방. 다시 한번 반대편 벽으로. 벽에. 아, 금방이었거든요. 자, 밤에. 아, 네, 털링. 끝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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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패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 너무 신났어요. 더블 임팩트로 때리지 말고 예 크라자스에서 들어가서 콤보를 때렸더라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만 급한 마음에 더블 임팩트를 바로 때렸어요. 시간차로 때렸으면 끝났는데 급하다 보니까 때렸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 결과를 만들어졌네요. 자 물론 뭐 선수들은 속이 타겠습니다만 네. 본인 입장에는 시원시원한 맛은 있네요. 그렇죠. 자 정말. 계속 돌아주고 견제 상단 네. 돌아주고 복근만 던지고 벽에서 분위기 탔습니다. 한 번 더 가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자 상단 콤보 근데... 들어가죠. 나이스 뭐더 뺏어 뭐 자 박방 뺏던 박방 뺏던 마무리되죠. 끊기 마무리 야, 완벽하게 당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방송도 첫 경기를 이런 식으로 장식합니다. 콤보 그리고 패턴 따라가는 능력까지 방송 무대는 스탈리온 선수가 처음에 동무대를 만들었다면 두 번째 장악하는 건 스티브 엄마 선수가 만들어버리네요. 야 진짜 니나의 어떤 여러 가지 장기 그리고 네. 본인의 색깔을 덧붙여서 여과 없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선수들이 지금 보면
선수들마다 개개인의 특성이 나오면서 뭔가 패턴의 노림수가 많이 돋보입니다. 뭐 앞선 경기 어트랙션과 다세기 팀의 경기보다 이게 보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 주도 또 모르겠구나 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세인세즈의 중견은 미스터드랍니다. 네, 남기란 선수, 이 선수가 최연소 선수. 정말 앳된 모습을 보이고 또 이 선수는 어떻게 보면 드라군이라는 캐릭 자체가 철권에서 있어서 움직임을 바탕으로 하는 캐릭이기 때문에 좀 어린 선수들이 다루기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각구를. 네. 그리고 네. 더 이제 기대되는 건 표정에서 긴장감이 없어요. 네. 마치 여기 매번 나왔던 무대인 것처럼. 그렇죠. 네, 정말로 당당하게 집중해서 앉아있는데. 아, 각신인 선수가 지금 왜 우리 팬츠 선수. 각신인 선수가 왜 비춰졌냐면 사실은 각신인 선수는 뭐 어느 정도는 미스터드랍 선수와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응원을 온 것 같고요. 홀맨 선수는 다상현 선수를 응원하러 온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각신이 선수의 어떤 뭐 드라군 오프는 빠른 어설트 그러면서 뭐 샤프너 이런 어떤 견제기인데요. 네. 자, 미스터드랍 이 선수의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일단은 앞선 경기에서 스티펀만 선수의 움직임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좋았어요. 그렇죠.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반드시 꾸려야 되는 모습인데 맵을 랜덤 맵을 그러는데 오늘 터널 맵이 정말 잘 나오네요. 터널 맵이 정말 8시즌 동안 이렇게 많이 나왔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을 하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기대가 되는 게 네. 여덟 번째 시즌 만에 올라온 신생 팀들의 기량 네. 정말 보면 볼수록 재밌고 그렇죠? 색깔이 확실하거든요. 좀 많이 긁어먹네요. 자, 일단은 달라붙고 안 들어가죠. 투원에서 그렇죠. 다시 한번 상단 하다 긁기. 자, 러시아로 하다 긁기. 계속 한바 언제 그린지 안 되지 바로 분위기를 가져오는 미스터드랍니다. 오늘 왜 이렇게 밀리고 밀리죠? 오늘 완전히 한쪽으로 밀리면 쭉 밀리고 이런 상황이 너무 자주 나오니까 당황스러울 정도의 경기력을 선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네. 아니 그래도 3대5로 승리편 한 번에 잡았으면 그렇죠. 분위기가 좀 이어줘야 되는데 네. 자, 일단 뭐 어설프게 심어주고 아니면 잡기로 분위기를 바꿉니다. 스티브 선수는 지금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에 대한 정보가 약하긴 합니다. 패턴 들어가고요. 자, 근데 떴을 때는 스티브 네. 선수가 너무 세서요. 안 놓쳐요. 안 놓쳐요. 다 놓고 네. 쌍자 그리고 또 한 번 시민전까지 심어줄 수 있는 병! 아, 실수! 실수하지만 아직 에너지가 아니에요. 품보를 때리고 나서 충분한 벽판정이었기 때문에 좀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때릴까 말까. 왜냐하면 딜레이를 뺏기면 혹시 모르니까 멈췄던 건데 오히려 그게 화근이네요. 자, 뭔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좀 나왔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대1입니다. 자, 스티브 선수는 실각 캔슬해도 지금은 눈 찌르기 한번 나왔고요. 사실 많이 쓰는 기술은 아닌데요. 잡기 들어갑니다. 자, 투어 넷머에서 바로 잡기까지. 저 역가다 한번 놀이, 디가다 한번 놀이인데. 자, 어설트 걸리고요. 자프너 벽까지 가죠. 벽에서. 자, 군대 넷머가 지금 두 차례 들어갔고요. 레이지에서 니나 한번 있어요. 기상기 먼저 때렸습니다. 지금 만약에 횡신에서 어퍼를 맞았더라면 측면이긴 합니다만 위험했었는데 망설이지 않은 모습이 오히려 많은 데미지를 가져가고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방금도 저 기상킥이 안 들어가고 막혀서 역으로 떴으면 정말로 오늘 스티버만 선생 콤보력이면 그렇죠. 제 역전 나와요. 벽 돌리기 나올 수가 있어요. 원투 못 때리고요. 약간 긴장한 모습. 자, 스컬 두 번. 아, 이거 심리전이거든요. 배짱 싸움. 콤보. 전방가법 패턴 들어가죠. 와, 뒷무릎. 자, 어퍼 다시 한번 측면벽에서 달려. 계속. 쉐이크 캔슬에서. 계속. 못 가봐도 지금 퍼펙트 마무리. 쉐이크 캔슬에서 원투 판정 고디에서 못 가봐도지까지 들어가게 되면 찍어야 되는데 그 잘못 찍힘을 당하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설인 거예요. 벽에 가둬놓고 스텝 캔슬, 네. 체크 캔슬, 계속 아빠, 네. 좀 더 목감을 던지기. 와, 멋있는데요. 네, 완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가두기 나왔었는데. 접근하는. 백스핀, 콤보! 갑니다. 자, 가겠죠? 가죠? 실수 절대 없었고요. 한 번 더 패턴, 이번에 뭔가요? 자, 일단 측면으로 벗어나와서 체력 보조를 맞추고. 여자라서 맞지 않고요. 여자끼리. 다음 콤보 잘 때리면. 잡나요? 파운드. 약간 잘못 때렸어요. 콤보를 포기하고 상황을 노렸는데. 결국 블리자 데모. 블리자 데모를 마무리 역시나 시도타기는 계속됩니다. 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선수가 또 탄력을 받았다는 점. 마지막에 MBC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지금 이 선수들이 정말 전체적인 플레이는 겁이 없다라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승자조가 패자조의 생각도 어느 정도는 또 날 수가 있는 거고요, 선수들이. 자, 그리고 라인업도 단단하다고 느끼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인 승부가 나왔으면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 등장한 선수가 끊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결국에는 대장이 먼저 등장하는 것은 수석부의 팀의 MBC 선수입니다. 유일하게 경험이 있습니다만 승이 없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이고 예선전에서 WTF를 결승에서 잡은
예, 공적이 있습니다만 글쎄 지금 방송 무대에서 다시 한번 순위 승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바비라는 캐릭터가 세인세이즌의 대장으로 보유되고 있는 자피나 기상어포에 굉장히 강한 그렇죠. 생성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중견만 넘어서면 오히려 역전 그리고 이번 경기에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MBC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드라마나 캐릭 자체 지금 하단을 많이 쓰고 있는 걸 많이 보였기 때문에 침착하게 하면 되지만 MBC 선수가 부산 출신이거든요. 부산 선수들이 전체적으로는 저돌적인 성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성향적인 부분에서 정글맵 가는데요. 야 정말로 그 부산 사나이 근성 있잖아요. 네 예선전에서도 마지막 경기 진짜 공격적으로 달려는 그런 공격력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또 이제 인근 지역의 어떤 지역 간에 또 이제 자존심도 네,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예, 예, 정말 그렇죠. 중요합니다 이번 매치가. 사실 나이 차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미스 드라슨 선수는 지금 블리자드 해머와 하단 걸기 그리고 좀 거부하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거리를 벌려준 상황에서 뭐 러시아도 네. 어설프도 그렇죠. 여러 차례 들어갔었기 때문에 자 그런 거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 네. 아 맞지 않았어요 반정이 야 이거 애석하네요 네 애석하고 끝날 수 있는 한번 와 블리자드 마무리 역시나 달려줬던 거 커킹이 포인트였는데요 그렇죠 그게 지금 안 맞는 판정으로 나오면서 약간 좀 심리적인 타격을 받았던 MBC입니다 야 그 심리적인 예, 타격이 너무나 클 것 같고 사실은 MBC 선수는 저돌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좀 빠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잡기 뽑아볼까요? 자 물이 네 없습니다 자 바운드 치고 돌려주고 자 레웨이브 좌우 옆차기 근데 벽에서 너무 네. 자연스럽게 나왔고요 블리자드. 자 블리자드 한번 밟기 그러면 거리거리가 자 스피너치 잭 두 번 파운드 벽까지 가죠 벽으로 갑니다 벽으로 가고요 레이지에서 10단 콤보 화생 5단 콤보 10단 콤보에서 변형되는 5단 콤보로 화생을 시킵니다 딱 두 대만 때릴 생각이었어요 아마도 못 막을 거는 확실히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 잽을 보이면 원투를 내밀거나 짠소를 내밀게 되는데 상단 LP가 되기 때문에 노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패턴을 갖고 있는 MBC 선수 네. 그리고 이런 어떤 배내 가려진 콤보들 그리고 패턴들이 좀 있는 팀들이라 네. 분위기에 말려서 레이지까지 가면 굉장히 어려운 경기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초반에서 갈가먹기가 좀 정해야 되는데요 자 잽 중심을 국제 바운드 돌려주고 가고요. 좋아요 아 이거는 약간 예 글쎄요 어서크라퍼에서 옆으로 구르는데요 한 방이거든요 아우 이게 구현했어 라스맨 구보치 카라면 마무리 뭔가 전체적으로 MBC 선수는 안 풀린다 이런 느낌을 많이 보이고 있고 반면에 미스터 드라스 선수는 침착하고 예, 강단 있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센세이션 팀이 강한데요. 네. 그리고 또 예선전에 중요한 경기에서 보여줬던 또 자피나 네. 기상업구 선수의 어떤 저력도 있는 건 전 알고 있기 때문에 끝날 수도 있는데요. 클래핑 자, 벽 직전까지. 클래핑 벽 벽에서 클래핑 두 번 걸고 미치게 아! 자, 블리자드 해머 블리자드 해머 밝게 레이지 직전 레이지에서 마무리 되나요? 마무리 보다 마무리 이렇게 되면 미스터 드라 선수가 예선전에 예 활약 그리고 역시나 본선에서 활약을 가져가면서 승자전을 추출하게 됩니다 센세이션 팀 자 역시나 그래도 방송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선수가 있었던 대장들의 대결보다는 선봉 중경 좀 많은 걸 해줬던 그런 매치업이었고 네. 역시나 어떤 그 패기가 멋있는 세대를 보여주면서 세이세이저의 승자전을 진출 더 업트레이션과 이제 만나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다시 한번 또 신생진과 지정 강진 대결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승자전인 업트레이션과 세이세이저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이 살지만 늘 빛이 부족한 사람들. 두산중공업의 발전기술이 그들의 어두운 땅을 희망의 빛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아이언포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나의 모든 것이 스포츠다. 파워에이드 물 위에 살지만 늘 물에 목마른 사람들. 두산중공업의 해수담수화 기술이 그들의 바다를 생명의 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기술 변형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술을 보여줍니다. 카운터! 자, 앵글 돌리면서 올리고 각도 맞춘 거 보세요. 마포지 때리고 벽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뉴욕탑! 와! 자, 벽
진짜 못 보기 시작하면 페이스가 말릴 수가 있는데요. 자, 분위기가 잘 때리고요. 장원가 대야 팀의 그림이 연결이 된다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돌아가면 팀의 공격력이 나오기도 전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끝입니다. 퍼펙트 나온 끝입니다. 자신이 최대의 적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가혹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리. 살아남지 못하면 다시는 설 수 없는 이곳에서 사나이의 심장은 이렇게 말한다. 자만하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망설이지 마라. 주먹을 들어서 목숨까지 걸어라. 승자전으로 가는 지름길, 과연 이 팀에서 어느 팀이 8강으로 올라갈 될 것인지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변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오자 나 어트랙션입니다. 그리고 이변의 중심이 되고자 센세이션이 C그룹 승자전에서 만납니다. 네, 뭐 예선전에서 만나서 어트랙션을 사실은 이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은 사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예선전에서 6-4로 이긴 적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때는 예선전이고 방승문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일단 선봉의 투혼이고요. 네, 투혼 선수는 역시나 뭐 빠른 템포로 항상 예, 상대를 몰아붙이는 게 주특기인데 이 선수 역시 뒤지지 않는 그럼 가감함, 결단력 그런 걸 보여주고 있었죠. 자, 두 선수 모두 다 선봉전에서 앞선 경기에서 첫 승을 따냈고 네. 1승을 보유하고 있는 좋은 페이스. 그래서 선봉전의 의미는 굉장히 보통 때보다 더 무겁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봉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대장에 다육신 선수라든가 기상호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 역시나 선봉전에서 이기는 팀, 특히나 이 선수들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많이 타는 팀이라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지금은 맵을 구르는 작업에서 선수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과 네. 어트랙션은 그 지난주 레저렉션 그리고 뭐 개막전에 뭐 스리위치스 뭐 이런 재물이 되지 않기 위한 움직임 정말로 지옥 같은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승자 정말 이 승자전이 가장 중요한 경기대 만지벨리가 나왔다는 건 스탈리온 선수의 뭐 백 마운트라던가 마운트 파생이 좀 많이 돋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투원 선수는 그런 걸 개의치 않고 분명히 뭐라 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정말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봉전, 애가 최종전에서 갔을 경우, 최종전에 갔을 경우 네. 다시 한번 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역시나 도켄 캔슬로 들어오는데 반격기 노렸습니다만 걸리지 않고 역시나 테크아웃도 지금은 겁에 먹어서 걸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역시나 공격적인 움직임에 몸을 말렸네요. 테크아웃두 발. 이거는 경험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자, 풀죠. 뭐, 네. 이레이저블로 한 번, 슈터 한 번 이후에 잡기. 자, 푸시. 하지만 부대기를 받고 있는 콤보가 들어갑니다. 맨잡. 자, 여기서 역시나 투원 선수가 어느 정도 경험력을 바탕으로 큰 거는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 너무 잡았어요. 어째? 자, 시오코. 시오코 맞았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체력. 간당간당해요. 들어가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때렸네요. 예, 페이크 유크로 네. 네이션으로 때렸을 때만 끝나는 에너지라는 거 알고 완성하게 때렸고 소니팡이었다면 한 1-2투 정도 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늘도 잡기도 보는 내주고도 꿋꿋이 비슷한 체력까지 뽑아냈던 스탈리온의 어떤 저력도 알 수 있었던 첫 번째 라운드였어요. 네. 스탈리온 선수의 장점인 몰아붙이기가 아무래도 투원 선수가 더 강하다 보니까 좀 뒤로 움츠리는 모습. 자, 오늘 정말 몰입이라도 더트 스매시도 좋습니다만 잡기가 정말 여러 차례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한방 누리나요? 자, 잘 일어났고. 잡기는 일부러 까는 것 같은데요. 자, 킥커. 카운터! 킥커 카운터! 최대 데미지 코브 들어가는데 이거? 자, 끝났을 것 같은데요. 네이처에서 맞았으면 네, 금방이었는데 결국 그래도 마무리. 그래도 마무리. 정말 뭐 이레저블로 붙어서 스카이아이 여러 가지 패턴 게다가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매서운 잡기. 그렇죠. 뭐 저런 정말 투원 선수 같은 선수랑 붙으면 머덕을 하는 선수 입장에서 정말로 게임하기 싫은 캐릭을 왜 후회하게 될 정도의 지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이언트 볼도 거리가 안 닿고 그렇죠. 계속 압박. 뭔가 내릴 수가 없어요. 실을 진짜 비비는데요. 그렇죠.
바벨 때려도 괜찮다 이겁니다. 들어가서 때리면 되지. 맞아도 그냥 갈 겁니다. 아마 한번 때립니다만. 근데 콤보 안 들어오고 갈가먹 그래도요. 그래도요. 조금만 불리해 보이는데요. 네. 그래도 계속 전진하는데요.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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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아 이거 기회 잡았어요. 때리고 여기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자 결국 에키퍼지 거를 한번 때렸습니다. 하단일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그 전에 사실은 하단을 계속 했었거든요. 결국은 옆차기를 함으로써 예, 변화를 줬습니다. 자 일단 수원 선수는 거리를 벌려놓고 이레이저 블로로 순식간에 붙어서 압박 그리고 중간중간에 잡기 네? 간간 이제 중간 때 키퍼들도 늘어주고 있고 정말 그렇죠. 스티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유리한 예,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스탈리온 선수는 정말 꿋꿋이 막으면서 반격을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 공격적인 머덕보다 네. 이런 식으로 막고 갉아먹고 무조건 막아야 돼요. 이런 그렇죠. 식으로 막고 잘 때려야 돼요. 막고 막고 잘 때려야 되는데 못 막았어요. 아 이거 콤보 들어가고요. 못 막으면 어렵죠.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여기서 막고 받아치기 안 되고 네. 다시 한번 계속 보이는데요. 작게 컴백박터 한번 백턴 한방을 내면 두고 나서야 뭐냐 이 다음 뭐냐 한방 더 있으면 역전 나올 역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결정적인 승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이티 디트리 안되네요. 슈터 마무리 핵심의 마운트 핵심의 마운트를 풀었습니다. 야 뭐 왼손 오른손 가지도 않았어요. 네. 네, 그냥 붙자마자 풀어버리고 역시나 내선전에서 두 선수가 1대1 팽팽했는데 아 중요한 무대에서는 그렇죠. 후원이 웃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뭐 거의 뭐 본진만 지켰다 평가할 정도로 막다가 정말 애석하게 패배를 하였습니다. 정말로 계속 매선 공격 받아주면서 유닛 꾸준히 모아서 나가서 뭔가 역전의 그림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했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센세이션의 중견 비스터들 앞선 경기에서 히어로였습니다. 네, 정말 좋죠. 지금 패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선수의 플레이가 역시나 스탈리온과 더불어서 정말 과감하게 몰아붙인다는 점인데 두원 선수가 역시나 또 한 수 위기 때문에 어떤 또 경기력이 나올지 두원 선수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거든요. 그럼 속도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자, 뭐 거리를 좀 벌려야 어설프 들어가고 차프너 심어준 다음에 중단기 블레이저도 한번 때려줄 텐데 네. 그 전에 계속 붙을 거예요. 블리자드를 쓸 그런 프레임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원 선수가 예선전 방송에서 그랬고요. 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막아야 되는데요. 뭔가 나만의 장기는 있는데 스피드로 그 프레임조차 내주지 않으면 밀어붙이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건 없거든요. 그렇죠. 예선전의 경기 결과도 그랬는데 자 일단 투혼이 2연승까지 내달릴 수 있을지 일단은 앞선 경기에서 미스터드라 선수의 경기력은 상당했습니다. 사실 저렇게 접근해 올 때는 해머쿡이라던가 뭐 기간티 해머라던가 이런 것을 깔아두고 하단을 좀 극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키쿠 카운터를 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블리자 지금 한번 넣어주고 앞에서 벌었는데요. 투째 그렇죠. 한번 잘 때립니다. 벽까지 가겠는데요. 덕인가제 벽걸이 오늘 정말로 덕인가제 아니었고요. 좀 벽은 닿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심적한 모습 꾸준히 보여준 투원. 딜케이 캐치 딜레이 캐치 좋고요. 하지만 이거는 완벽한 흐름인데요. 네 러시아룩 다음에 패턴까지 좋고요. 자 피하고 지금 위험했는데요. 불려 기상케 글자를 띄어서 그림으로 보면 백대치 하다가 뭔가 맞았다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자락에 맞았고요. 결국. 자, 백대치가 계속 거리 벌리기 성공했다면 마지막 레이지에서 역전이었고 일반의 노력은 있었을 것 같지만 그렇죠. 끝자락에 걸려서요. 미스터드라 첫 번째 연도 가져갑니다. 저런 모습이 이제 간혹 나오긴 하는데 지금 나왔고요. 블리자드 이건 예상했죠. 자, 이거는 뭐 숙이면서 바로 들어올립니다. 스티브의 특징을 잘 이용하는 모습. 자, 바운드 치고 이번에 벽에 떨어졌습니다만 여의치 않습니다. 돌리고 자 이거 맞더라도 투원 선수는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럼요. 지금 투원 내줄게. 네, 그렇죠. 간 거 같은데 계속 간다는 거예요, 지금. 잡기를 풀면 정말 잘 풀고 끝났네요. 자, 키쿠 카운터. 그러면서 1대 팽팽하게 가는군요. 저렇게 계속 몰아붙이게 되면 선수들이 당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뭔가 램인데 그걸 키쿠 카운터로 잡아두고 묶어두고 계속해서 공방. 숨 쉴 수 없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야 정말 스티브가 매섭게 공격을 퍼붓다가 중요할 때 키쿠 카운터까지 노려준다. 근데 그렇죠. 그게 들어간다 이러면 그렇죠.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스티브가 정말 강캐라고 평가를 받는 거고 정말로 저런 공격을 견뎌내는 선수들이 투원수들을 상대로 승리를 따내게 되는 거죠. 자 미스터 드라 선수 그럴 수 있을지 계속해서 몰아붙이는데 진짜, 못 잡아요. 감을 못 잡네요. 풀어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풀어도 내리고 또 한 번의 벽. 일단 뭐 어깨치기로 나옵니다만 다시 한 번 이걸 구로 압박 하단 몰라 이런 몰라죠. 이런 모르죠. 자, 그 전에 투원 선수가 콤보를 러시아로 세포에서 중요한 순간 레이지에서 레이지 자, 레이지 거리 벌리 어설트가 샵터너냐 뭐냐 계속 거리 벌리고 자 공공이 생각하면 카운터 끝났죠. 하단을 하다니 위빙시오프가 너무나 무서워서 탓이었을까요? 무언가를 내밀었는데 키쿡이 맞으면서 임팩트가 나는 모습 정말로 승리의 키쿡이네요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키쿡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의 발상도 역전 아닌데 역발상인데 와
결국 역전했습니다. 야, 킥훅을 타이밍에. 네. 더킹. 와, 시옥도. 자, 시옥도 사이카로네요. 또 변기에요. 거의 기울어졌죠. 이렇게 되면 쿠보시스 하지만 쿠보시스도 어? 아, 저 프리저 데모. 프리저 데모가 들어가지 않았고 크래시 드욱. 다시 한번 크래시 드욱에서 콤보. 콤보.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많아요. 탱크 아웃도 풀어주고요. 네, 콤보를 좀 더 때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밀어붙이네요. 자, 이게 클로즈네 캐치. 잡긴 다시 한번 풀어주고. 그렇죠. 자, 아소백 이번에는 내비 두고 한번 발기. 그렇죠. 여기서 승부대 호밍기 예상했네요. 아, 벽으로 잘 모으는데 네. 벽에서 재미를 못 보니까 그렇죠. 어느새 위기타게 그러면서 또 한 번의 레이지. 자, 아, 자 레이지에서 한 방 있나요? 네. 자, 레이지에서. 자, 결국 안 돼요. 제대로 끊어버리네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대장을 먼저 불러내게 됩니다. 자, 역시 구호 잘하네요. 네, 분위기를 확실히 탔고 역시 예선전과 동일한 패턴으로 수준대로 알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센세이션의 대장을 좀 만나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동안의 뭐 시즌 누적 점정은 3승 3패입니다만 이 선수한테 시도성. 네. 정말로 대회에서 가장 보기 힘든 캐릭터. 그렇죠. 네, 잡티나를 활용하는 센세이션의 대장 기상오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 기상오퍼 선수 뭐 닉네임을 지은 것처럼 사실 레비아탄이라는 기술. 예. 잡티나의 특징적인 기술이고 또 역시나 이 선수가 타란툴라 뭐 멘티스 같은 여러 가지 자세를 파생하고 또 달가먹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잘하긴 합니다만 역시 자피나 갖고 있는 체질적 한계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가 대회에서 말이죠. 괜히 모든 선수들이 잡았다가 금방 손을 놓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렇죠. 이 선수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움이 방송 무대에서 어떤 식으로 연계될지 팀은 굉장한 위이고 자 이렇게는 또 최종 경험을 아무래도 미래 못지 않나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구원 선수가 분명히 지금 스타일은 분명히 다 익숙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익숙한 이 스타일 자체도 맞기가 여간 어렵다는 거라는 건데요. 그럼 어느 정도 파할 수 있을지 대장님. 아니 근데 일단 어떤 투원 선수의 움직임 너무나 가벼워서 네. 붙은 상황에서 막 밀어붙이는 그거를 뭐 거미 자세 언제 잡고 어떤 식으로 파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잡티나는 백스텝이 좋기 때문에 원잽을 가다두고 딜레이 캐치를 넣어주면서 자세를 이용하는 자세. 아 하지만 그 맞지 않았나요? 자 이렇게 해주고 아 패턴 들어가요. 자 계속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라운드에서 네, 네 색칠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잡티. 자 뒤로 그러면 확정타가 있기 때문에 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누르지 않았는데 슬라이딩 맞고 딜레이 캐치를 오히려 역상황으로 만들어버리고 자 더티 한 번의 기회 더티. 한 번의 기회 하지만 원잽으로 결국 끌어버립니다. 아 지금은 무슨 생각을 했었던 걸까요? 원잽을 맞고 또 백디시라다 맞았네요. 네 백디시라다 자주 맞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역시 기상오퍼서는 패턴적으로 예 정말 예 키아나 자피나의 그런 패턴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자피나는 많은 뭐 상대 경험이 없어서 잡기도 잘 안 보일 가능성도 있어서요. 그렇죠. 첫 번째 라운드에 잡기로 좀 흥한 것도 그런 거였지만 바로 따라 붙는데 분위기가요. 아, 탱크아웃을 너무 잘 자, 올슈트에서 버티 스매시 네. 다시 한번 하단 그리고 레이저에서 퍼펙트 마무리. 아.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나 시계행신을 하면서 자피나를 할 때 정면 공격이 아니고 약간의 변화를 깨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도 눈여겨볼 만한 점이죠. 정말 자피나는 많은 경기를 본 건 아니지만 좀 이길 때 뭔가 주도 면밀하게 접근을 하다가도 그렇죠. 지는 경우는 너무 일방적으로 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스크라라던가 뭐 기상어퍼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때려줘야 되는데 팽을 하게 자, 되면 자 프레임 싸움 역시 압박 철권 투어갑니다. 기상어퍼 나왔습니다만 자 올슈터 자 자세 캔슬 자세 잡고 밀어붙이는데 아 딜레이 캐치 알고요 아 이러면 재미없어지는데요. 어, 스크롤로 예 지금 기술로서 어떤 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 더 자 계속 자 한 번 더 아 여기서 자 뭔가 연결이 안 되네요. 연결이 안 되네요. 아 매끄럽지 못하고 투원 선수가 어느 정도 자피나를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게 횡을 치면서 자신의 색깔을 약간은 변모하는 모습이 많이 인상적입니다. 지금 원래 어느 특정 상황에서 자세를 바꾸면서 재미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재미를 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어떤 프레임 싸움의 압박에 시달리는 모습인데요. 아, 피해지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연구를 통해서. 그러게요. 자피나는 좀 알고 있는 모습. 맞아. 저도 사실 많은 데미지를 들어가는 자피나가 아니기 때문에 파생돼봤자 저런 데미지는 일단 버리고 그 다음에 D나 옆을 잡아서 한번 노리겠다. 알죠? 아, 자, 들어 올렸어요. 어? 콤보. 이거 잘 때리면 네, 바닥에 두겠죠. 그렇죠. 심리죠. 자, 도망가야 돼요. 집어요. 그렇죠. 도망갔어. 잘 도망갔어요. 야, 특정자들은 앞으로밖에 못 가고. 그치, 앞으로밖에 못 가죠. 스타크로 바생으로. 야, 그래도 거미 자세로. 네. 거리를 벌면서 열심히 도망가서 또 한 번의 기회를 노리는 모습. 그렇습니다. 이렇게 잡히납니다. 정말 의지력이 좀 많이 부하해. 살려는 의지. 그렇죠. 필사적이었고. 지금 두 선수는 시계 방향으로 분명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기상오퍼도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알고 시계 방향 잡는 기술 맞추고 있어요. 그런 것도 유념해야 됩니다. 자, 일부러 끊었는데. 자 이건 좋지 않죠. 역시나 무리수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아! 자, 킥쿡. 자, 콤보 어려워. 자, 잡히나를 잘 모른다고 해도 때리는 건 상관없거든요. 아! 자,
잘 안 맞는 곽현도 그리고 맞고 터트리 마무리. 야, 스테이저 센세이션을 잡아내면서 어트랙션에게 이변이 없다는 걸 보여주네요. 자, 어트랙션 팀의 예, 조화가 상당히 잘 맞았고 기성업 선수의 의지로 돋보였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최종전으로 내려앉게 되고 어트랙션은 대진출을 합니다. 뭔가 잡히나의 새로운 느낌은 전달이 됐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투혼 선수의 공격적인 스피드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빠른 공속이라던가 투혼 선수가 또 마지막에 잡히나를 사용했을 때 그런 변모된 모습이 많이 돋보이면서 올킬 성공하면서 팀을 올리네요. 자, 결국 어트랙션에게는 이변이 없었습니다. 어트랙션이 가장 모르게 8강에 안착을 하게 됐고 자 이제 앞선 경기에 무너졌던 두 팀의 패자 부활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다사기 팀 그리고 수사 불패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사기 팀은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감이 있고 수사 불패 팀도 사실은 뭐 빛을 좀 못 발하기 때문에 불안불안한 팀. 하지만 다사기 팀이 조금 더 불안한 이유는 역시나 요즘에 그런 징크스 그런 네. 것들이 좀 옥죄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수사 불패 팀의 뭐 선봉과 대장은 좀 불안한 모습이었지만 중견으로 등장했던 스티브 엄마 니나 플레이어는 굉장히 활약을 보여줬고요. 그렇죠. 자, 충분히 어떤 가능성은 보여준가 있거든요. 어느 팀이 살아남아서 최종전에서 센세이션을 만나게 될지 패자 벌전 후 안내드립니다. 다사에게 그리고 수섬을 두 팀이 일단 어렵게 올라온 수섬을패는 여러 경험을 쌓아보고 싶을 거고 네. 다사에게는 이런 어떤 이변을 중심에서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세레 선수가 부진하다는 겁니다. 16강전에서 그렇죠. 항상 활약을 했던 이 선수가 지금 예,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트랙션의 선봉 후원 선수의 이제 저 혼출이 났었거든요. 그렇죠. 자, 어떻게 달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서플의 선봉도 마찬가지로 안 좋았어요. 그렇죠. 스탈리온 선수한테 불의의 일격을 당함으로써 캐릭의 장점과 자신의 장점을 보여주지 못한 채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무대에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첫 번째 경기를 좀 일방적으로 무너지면 이게 엄태가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그걸 좀 끊어줘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점 사실 지금 지게 되면 두 선수 다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상대방의 중견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발자취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중견들을 먼저 불러내세우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인데요. 자, 세로와 블랙의 첫 번째 선봉전 내기 시작합니다. 자, 일렉트리맵의 호수 분수맵, 전자분수맵이 나왔고 세 선수는 역시나 잡비를 지금 많이 못 푼다는 점 그것이 좀 약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수들도 봤거든요. 사실 블랙 선수가 그런 점을 또 많이 노릴 수도 있는 거고요. 리리나, 로우나 아무래도 캐릭터 간의 어떤 그 이질감, 생소함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뭐 대중적인 캐릭이고요. 결국 아웃슬라이딩 맞고 아, 강수를 돋는데 야, 저걸 알보팅에 바로 맞고 때리네요. 그렇죠. 패턴 운영, 세 선수의 운영적인 부분이 자, 알트로 돼요. 발맞추고 하지만 벽에서 위기탈이 성공하는 블랙 아, 지금 손패링을 했습니다. 상당히 드문 기술이죠. 역시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방금 나왔던 제자리 커키를 안 들어갔고 오히려 드래곤 어퍼. 아, 마지막 콤보. 아, 너무 아쉽네요. 자, 역시 커키는 명품이에요. 네. 선수가요. 자, 이거 끝날 수 있는 레이지에서 아, 마무리가 되네요. 오히려 아, 블랙 선수의 드래곤 어퍼 다음에 콤보가 너무 아쉽습니다. 분명히 잽을 때리고 벽을 보내려고 했습니다만 그 잽이 헛치면서 사실 방송 무대 아니면 그런 모습이 안 나거든요. 그럼요. 그 잽이 들어갔으면 벽으로 갔을 거고 추가타 넣었을 거고 네. 이런 어떤 플레이에 커킹이 휘둘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센스로 덕분에 탄력을 좀 받은 느낌. 아웃슬라이딩. 자, 슬라이딩 때려주고 다시 한번 추가타까지. 자, 진짜 코끼 들어가면 또 잡기와 여러 가지 패턴이 준비되는 세레오 네. 게임인데 자, 일단 블랙 선수의 압박은 좋습니다. 그렇죠. 또 패턴이었던 것 같은데 자, 하단 하자마자 이런 선수 네. 바로 드래곤 놓고 날카로웠거든요. 하지만 네, 행으로 잡기 걸리고요. 백플립. 백플립에 대한 대처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블랙 선수. 슬라이딩 자, 걸리고요. 본인이 때리기 위한 준비된 노름수는 있는데 네. 자, 일단 썸부 드럼 끝내야죠. 야, 쉬운 콤보를 마무리. 네. 뭐 사실 어려운 콤보를 때릴 필요가 사실은 없었고 예,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분명히 블랙 선수도 준비형 패턴의 다양함은 있어요. 네, 위협도 그렇죠. 되고요. 그런데 상대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좀 이제 방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먼저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하고 무너진 경우가 좀 있었다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금만 수정하게 되면 충분한 승리가 가능합니다. 잡기는 좀 감을 잡고 있거든요. 자, 잘 알고요. 어? 자, 하단은 예상을 흘렸어요. 콤보, 아, 약간 아, 이때 안 들어가네요. 네.
나쁘진 않았었는데요. 넘버 투? 아 이거 걸렸어요. 자 바운드 치고 벽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뭐? 벽으로 돌아주고 뭐? 뭐? 안으로 돼요? 계속 아빠. 아 이거 어쩌? 자 레이즈에서 쉽게 안 걸리고요. 안 놔줍니다. 네 리얼 횡신에 특화되어 있는 캐릭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피해지고 그런 점을 정말 잘 노렸습니다 세르 선수가. 어쨌든 앞서가는 모습. 블랙 선수는 조금만 더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세르 선수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티켄 크레이지 방법들에 의해요. 네. 뭔가 좀 차분하게 고쳐내면서 그렇죠. 하고 싶은데 계속 백플립에 맞고 네. 뜨고 벽 직전까지 밀리면 경기 잡기. 어려워집니다. 아 이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많이 어려워지고 받아먹고요. 제작 그 게임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매섭어요 근데. 네. 자 프로 블러우로 계속 심리 걸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만 데미지가 누적이 자 아. 결국 에델바이스 내리면서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 패턴 들어가겠죠. 자. 잡기 아니면 템페스트 둘 중에 하나 했는데 맞고 레이진 아닙니다. 아. 자 레이진 레스토 마지막 게임 마지막 게임 바운드 콤보 그렇죠 마지막 게임 아. 썸버는 썸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두 가지의 패턴을 노린 것 같습니다. 썸버를 하고 테이크 차지까지 두 가지의 속임수가 걸리지 않으면 안타깝게 패배. 자 역시나 방송 무대 경험이 얼마 되지 않은 선수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르 선수 앞선 패배에 대한 어떤 서력 씻어냈고요. 자 일단 중견을 먼저 불러냈는데요. 중견 앞선 경기에서 정말 좋았던 니나 루아르나 스티브 엄마입니다. 네 이 선수의 정말 강렬함은 눈이 부셨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승은 1승 1패 1승과 1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활약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선수의 니나는 화려한 맛은 있었어요. 그렇죠. 뭐 스텝 밟아주면서 캔슬하고 벽에서의 압박 그리고 콤보를 띄웠을 때 안전한 이행감 그런 건 있었지만 중요한 건 역시나 앞선 블랙 선수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공격을 맞는 데 뭔가 비슷한 모습. 그렇죠. 그게 가장 특화돼 그런 걸 잘 때리면서 또 세는 특히나 여자 캐릭에 있어서의 미도가 정말 높거든요. 아, 다 알죠. 네. 뭐 리리, 리나, 뭐 안나, 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캐릭. 진짜 그 여성 캐릭 전문가 소리 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네. 네. 아까 중요한 점은 웨너포트 캔슬을 할 때 세르 선수가 분명히 횡신을 하면서 커킹을 노리거나 백플립을 노리는데 그 대처가 얼만큼 네, 좋느냐 이것도 관건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잡기 공방은 필수죠. 풀어야 되는 건. 자 한번 볼까요. 네. 잡기를 심어놓고 커킹을 때리고 그러면서 백플립으로 견제를 했던 세르 선수의 운영이었는데요. 그렇죠. 중간중간 로즈피케 벽을 좀 노려주고 하단은 사실은 네. 어? 자 먼저 네. 스컬을 맞췄어요. 그렇죠. 안전하게 가는데요. 자 갑니다. 그렇죠. 자 뭐 콤보의 실수는 거의 없고요. 그렇죠. 자 계속 역겨도 늘어봤습니다. 바로 일어나지 않았던 세르였습니다. 예상했나요? 잡기. 아 카운트로 걸렸어요. 자 잡기에 말리면 경기 어려워집니다. 세르 그렇죠. 선수에게. 정말 쉽게 가져가는 거죠. 반대로 수준으로. 자 잡기 계속 노려요. 세르 선수가 약간은 좀 간을 보고 있습니다. 아 로즈피케. 자 로즈피케 역시나 벽에서 매섭게 들어갔고 그렇죠. 콤보 들어갑니다. 자 어퍼 강승 어퍼. 자 여기서 나오느냐 아니면 자,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역시 예리합니다. 네. 앞선 아. 무너졌던 선수들은 이 벽에서 거의 쓰러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못 감아 던지기를 완전 예상한 그런 모습이네요. 포인트를 잘 잡았어요. 자 역시나 횡신각을 이용한 위기 탈출 그리고 역으로 마무리. 네. 역시나 이런 모습이 스티브 어머 선수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거예요. 보통의 선수들 이런 타이밍을 알 거라고 생각 못하는데 반면에 흘렸습니다. 자, 아 지금 긴장을 한 나머지 흘렸는데 바운드 콤보를 넣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자 일단 스컬 들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바로 제자리에서 너! 아 이렇게 되면 가죠? 콤보만 볼까요? 둘, 좀 셋, 어려운데요. 셋, 3번 아 역시 갑니다 그래도 아 알아요 아, 가네요. 네 벽걸이 완벽하게 재고 여기서 못 나오게 했던 게 장점인데 불어버리네요. 로즈피케 치면 자 자리 바뀌었죠? 어? 자 돌아주가지고 추가타 안 들어갈 거 알툰데요. 아 버터플라이 좋아요. 자 이제 드레이크 치로 마무리. 알툰 오데오도 사실 예상하기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정확한 딜캐 좋네요. 아 상당히 자, 만만한 상대가 역시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봤을 때 분위기로만 봤을 때 스타 불패의 스티브 엄마는 대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럼요. 잡기도 잘 풀어주고 있고 상대 공격을 가끔은 예측 못하지만 네? 띄웠을 때는 뭐 실수가 없어요. 안정감 보세요. 그렇죠. 돌아주고 벽에서 그렇죠. 바로 떨어진 우리 없는 공격 몇 가지 노렸는데 그렇게 때립니다. 우리 없는 공격 그리고 잽을 끊었어요. 네. 아, 선수가 포인트는 그래도 맥을 잘 짚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자 여기서 돌아주고 잡기 아. 풀어주고 다시 한번 횡신 이후에 아 잡기 아. 잘 푸네요. 네 정말 잘 푸네요. 오히려 자, 반대로 오히려 스컬 끝자락 제대로 맞췄고 자 다시 한번 패턴 이건 패턴인데요 비비러시 패턴 잡기 오히려 세르 선수가 못 푸네요. 이렇게 되면 답답해지는 세르 선수입니다.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세르 선수도 할 만큼 했었는데 그거를 스티브 어머 선수가 정말 잘 견뎌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역시나 본인들의 계속 압박을 가했던 잡기로 심리적인 데미지까지 주면서 마무리 이대로 앞서나는 스티브 엄마. 네. 자 세르 선수 지금 잡기 뭐 사실 할 수 있는 패턴은 거의 다 썼는데 오히려 반식이 좀 아우 백플레이. 자 나왔죠. 콤보
네, 안전하게 때리고요. 이 다음이거든요, 그치? 벽 안 닿아요. 자, 충분히 이때까지 네. 간다면 자, 변화 끝까지 몰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자, 횡신 예측했어요. 또 콤보 볼까요? 이번에는 자, 아, 콤보 이번에도 아, 역시 아, 그래도 잘 때렸습니다, 이 정도면. 어? 자, 잡기! 잡기. 어, 벽 아, 걸려요. 빨랐어요. 정말 빨랐네요. 네, 벽 걸리고 어! 자, 끊어주고 콤보 또 들어가나요? 벽까지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자, 벽을 가나요? 이거 벽! 아! 정말 들었고 못나오게 나왔어요. 벽으로 나오네요. 사실 저러면 맥스윕을 써야 되는데 맥스윕을 쓰기에는 좀 위험한 감이 있고 어떻게든 윙을 당겨서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미리의 횡신각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벽으로 밀어넣은 것만 해도 대단한데 역시 벽에서의 어떤 빠져나오는 네. 위기관리 능력도 세일 선수가 좋았습니다. 잡기 어쨌든 걸렸기 때문에 세일 선수는 계속 두들기는 모습. 스컬 조심해야 돼요. 아이보리 스컬 그렇죠. 자, 스컬 막아주고 네. 잡기는 역시 풀어주고 자, 원투. 아, 잡기 뭐, 어, 카운터 빨랐는데요. 카운터 잡기 풀어버렸어요. 에이, 누구요? 와, 이거 세일 선수가 오히려 막았게나 자, 콤보 콤보에서 운영 한번 여기서 말리게 그렇죠. 자, 잡기 심리 좀 좋아요 지금. 이 기회 말고는 없거든요 세련 선수는. 자, 돌아주고 잡기 자. 너무 잡기 남발하는 건 경향이 아! 자, 그렇게 끝나네. 그렇진 않습니다. 패턴을 한번 들어봐야 돼. 레이지 만들어 종격병에서 어려워요. 잘 때렸네요. 지금 고민이 많았을 텐데 정말 딱 들어갔는데 정말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야, 잡기를 네다섯 번 심어주고 캐논이 적응하면서 그렇죠. 정말 답답했던 경기 양상을 뒤집어버렸습니다. 아, 그 16강전에서 히라노야 선수를 잡았을 때도 저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캐논도 16강전에 뭔가 분위기는 잘 잡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2연승 패자전에서 마지막 한 장의 카드 변화 끝! 아, 성공 MBC입니다. 정말 대장에 정말 그 무거운 자리에 무거운 지금 동경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글맵을 고르면서 뭔가 자신의 그런 파워력 있는 파워풀한 공격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공격이 무산해지면서 결국 이 자리까지 왔게 됐고 스티버 선수는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도와준다면 스터블페에서 유해 강팀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심은 스터블페의 스티버만 선수가 잘 보여줬지만 결론적으로 아직은 승리가 없는 MB 선수가 이 대장전에서 아, 대장의 위치에서 뭔가 이 긴장감과 무게감을 떨쳐내고 뭔가 기상회생하는 그런 연기를 하려면 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체력적으로는 분명히 유리하고 뭐 근데 물론 태키크리신 무대가 그 모든 예, 천적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약간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감도 좀 그렇기 때문에 승이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앞선 두 경기를 통해서 두 명의 선수를 내주면서까지 지켜본 세르 선수의 움직임을 뭔가 피드백했다면 네. 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죠? 그렇죠. 아, 스위크발을 와, 지금 스위크발 글쎄요. 노리고 있죠? 자,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원래 근데 MB 선수가 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어퍼 쓰고 스위크발 쓰고 그렇죠. 박치기 배치기 쓰고 와! 아하! 야, 넬바이 틀려주네요. 그냥 맞는 것도 아니고 카운터로 맞았다는 건 콤보를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진 심리가 괴롭다는 건데요. 콤보도 하고 마무리돼요. 백플이 끝자락 그러면서 마무리. 아, 지금 행을 잡는 기다렸을 때 이렇게 김세련 선수 자세 선수는 지금 네, 거의 이겼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보이고 있고요. 자, 굉장히 유리했던 경기 스윗 콤보를 때려놓고 분위기 좋게 진행이 됐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아, 그 에델바이스 한번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거를 또 네, 카운터로 맞으면서 물론 뭐 긁어먹기까지는 좀 좋거든요, 사실. 어, 스피너치. 자, 스피너치퍼 때려주면서 벽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바운드, 여자 콤보, 한 방, 네. 두 방, 세 방. 계속 때려주고 다시 한번 각 맞춰서 아, 좋아요. 박치 배치기. 아, 황박스 선수의 플레이를 연장시키는. 자, 마지막 족발이 들어가면서 밥의 모동을 보여준 두 번째 라운드였습니다. 네, 사실 맵에 특화된 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니리가 사실은 횡을 예, 잡는 그런 각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신중한 표정. 1대1. 분명히 백플립을 쓰기엔 조금 예,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킥했는데요. 원. 자, 돌려주고 에델바이스 다시 한번. 이거 사실 강수거든요. 자, 역시나 이런 네. 강수 대장들에게 통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내가 이게 맡기도 진짜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이게 안 되고요. 마무리. 아, 정말 애석하고 지금은 세르 선수가 생각하는 대로 되고 있어요. 자, 세르 선수의 생각대로. 대장의 그 위치예요. 네. 반면에 세르 선수는 지더라도 중견 대장 있고 뭔가 무리를 던져도 막혀도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대장은 답답한 거죠. 그렇죠. 특히나 대장이 갖고 있는 그런 무게감을 자신이 이겨내지 못하면 사실 선수들이 그래서 대장하기 힘들어하거든요.
정말 땀을 지는 지금 아 이거 이거 힘들어요. 무너지나 무너지나 수상불패 위기입니다. 일단 거는데요. 내려가 올 길을 기록하기 직전입니다. 디디디디디디 잘 들었어. 구보 구보 완벽하게 돌리기까지 이 다음이 한 번만 어떻게 됐다며 지금의 지금 그러면서 돌리게 벽돌리게 벽돌리기 나오면서 분위기 반전. 아직 모릅니다. 이 분위기 안방 때문에 철권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야 어떻게 보면 박치기 1템만 쓰거나 그러는데 집에 지금은요 두 차례나 남발했어요. 이게 사실은 모든 걸 본 건지 아니면 모든 걸 포기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아! 자 뜨진 않았습니다. 카운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자 저런 거 맞아도 백플립이라도 그렇죠. 백플립 노리고 있는 거 아니까 빠지는 거거든요. 아, 움직임은 좋아요. 네. 지금 박치기 1타 하지만 잡기 걸리고요. 자 잡기는 조심해야 돼요. 세계 상대로 자 이거 맞아주더라도 그렇죠. 이 자, 다음을 나와야 됩니다. 배치기 이때가 있었어요. 이거 모두가 던지는 기술이에요. 자 MBC 일단은 자 박치기를 넘고 배치기 그렇죠. 이거 알죠. 알고 마무리 되죠. 마무리 세계 선수가 조금은 경솔했습니다. 이 예선 선수 WTF가 코코지키 선수가 했던 그런 상황이 연출될 정도로 저렇게 역전해서 올라왔었거든요.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WTF를 잡아냈을 때처럼 뭔가 이 선수의 움직임도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건 다세기 팀의 중견이 강합니다. 네, 강하죠. 정말로 16강을 쉽게 쉽게 건너뛰었던 스티브의 다살기거든요. 하지만 다세기 선수가 대회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파블 상대에서는 그렇게 깔끔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우 선수도 개인적으로는 밥을 좀 싫어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다 이겼던 다섯 선수의 표정이 좀 달라진 감이 지금 화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지요. 이 선수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오늘 또 대장경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하우가 또 대장으로 있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MB 선수였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게 변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모든 걸 걸어서 살아남았고 와 지금은 리지맵을 러스트가시아를 고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선수의 초지일간 예, 공격력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좀 역시나 살아났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암흑의 예, 구렁에서 1승을 차지하면서 복돌이까지 보였다는 거. 다시 듣기를 되찾았다는 거. 그리고 그 1승은 190 네. 무대위의 첫 승인데요. 그렇죠. 자 완전 박치 배치기 정말 예전에 황박사 선수도 만들었으네요. 그렇죠. 자 9번 왜 그랬을까요? 뭔가 패턴이었을까요? 글쎄 지금은 예 아무튼 맞진 않았습니다만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어, 자 하지만 킥쿡은 오늘 정말 매섭고 뭐? 자 벽으로 가도 벽에서 아 자세는요. 킥쿡이 다 어? 야 여기 커맨드 있어? 자 일어나야 돼요. 어! 안 맞을 거. 자 자 저러 저러. 자 정신 없네요. 자, 왜 이러죠? 계속 걔는 궁방 한 번만 치시다면 자 레이저들 몰라요 무대 몰라요 이거 그렇죠. 몰라요. 고보 어려운데요 고보 어려운데요 고보 어렵죠. 마무리 절대 때리면 안 되는 고보를 실수합니다. 야 정말 벽에 측면역대망정이지 네. 역전 나올 뻔했어요. 지금은 아 글쎄요 콤보가 어려운 걸 분명히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으니까 야. 아 이거 정말 변수라면 변수고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와 터키 MBC 지금 모신 자, 겁니다. 모든 걸 던지네요. 네. 네 이제 돌을 던집니다. 자 돌을 넘어섰어요 지금. 자 지금 계속 바치기 네. 맞추고 박치기 지금 이제 몇 번째인가 벽 돌리게 자 벽 돌리고 달라붙적 밥은 이런 밥은 네. 처음 본대요. 그렇죠. 이거 뭐 파이트 데뷔 선수가 밥하면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도 그런 정도로 계속해서 하지만 다시 한번 다사기도 콤보가 안 돼요. 안 놔줄 것 같아요. 다사기도 콤보가 안 놔줄 것 같은데 안 놔줄 것 같은데 결정적인 실수 결정적인 실수 눈앞에 승리가 보이거든요. 저럴 때 아 스피릿의 햄머로 마무리 야 정말 네 정말 기본 상식을 뛰어넘는 플레이를 두 선수가 하네요 지금. 시즌1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즌1에서 사실은 이런 모습들 화끈한 공격력 그때만 해도 상대 공격을 막을 생각보다 난 이런 식으로 네. 때릴 거야 라는 마인드가 강했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이 선수도 제대로 만났습니다. 자 스위크마 불 붙었어요. 자 뭘 던질지 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다상이 선수도 공격적인 움직임이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박치 배치기는 네, 글쎄요. 야 계속합니다. 계속. 자 계속해요. 계속합니다. 맞아도 합니다. 대장이 지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자 갈등 가던도 박치 배치는 시원하게 한번 쏟아붓고 왔네요. 또 지금도 뒷댑을 사실은 맞았으면 네 거의 다 유효타가 다 박치 배치였어요. 뒷댑을 맞았으면 뭐 무슨 커맨드를 넣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 점에 당황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금 다사기 팀의 중요한 점이고 다사기 선수는. 자, 하지만 이제는 몸수만, 머리수만 던지기엔 약간 위험한 상황. 네. 한 개 라운드만 더 내주면 위험한데요. 네, 콤보 측면에서 어렵고요. 아니까 짙게 때렸고요. 겉에 엇치고요. 점프 나가고요. 자, 왼쪽 자, 어플 위기타게. 벽 안 가요, 벽 안 가는데 그 다음 심리도 분명히 들어갈 거거든요. 심리 겁니다, 심리. 뭔가요, 뭔가요. 박치기, 왼치기. 박치기, 왼치기. 한 번 더. 박치기, 2대. 모를 때 박치는 치기. 박치기 매치기는 반시계 행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만 스티브란 캐릭터 성향이라던가 다사기 선수가 지향하는 패턴은 반시계 행식보다는 저거를 킥북이라던가 크리스틱으로 끊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르르퍼 카운트로 나게 되게 되니까 결국은 반대 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저기 술이 되게 좋아 보이기까지 하는데 시즌1에 좋았죠? 네. 랑크라쇼 이거 맞으면 데미지 설마 이거 대장격 가나요? 아! 자, 박치기 매치기! 벽까지 가죠! 자, 상대가 예측했을 때가 무모함이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무모하다는 표현되기도 어려운 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실 무모해서 지면 무모하다 그러는 거고 성공하면 가감하다 그러고 나이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승부의 세계인데 네. 지금은 나이스가 돼버린 게 맞죠. 네, 정말 대단하네요. 네, 네. 자신의 어떤 초재일관 뭐 남들은 부리수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게 완벽한 느낌을 그대로 하는 거고 이렇게 결과 만들어지면 잘한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대장년 맺고 오히려 더 위축되는 건 더웁니다. 극단적인 플레이를 하우 선수가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우 선수는 정말 전공법으로 데미지를 갉아먹거든요. 근데 지금 눈앞에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도 저렇게 할까? 사실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데 안 할까 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정말로 시즌1보다 어떻게 보면 박치 매치가 하우 선수가 몇 골 넣는데요? 하우 선수가 몇 골을 넣었어요. 홀리데이 선수랑 했을 때도 고른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한 번 있었는데 네,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웬만해는 그 차도남의 컨셉을 놓지 않았던 하우도 대장전, 패자전은 정말 그 정도로 잡고 싶은 경기죠. MBC 선수가 잘한다 못한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희한하게 하는 건 맞기 때문에 지긋지 않은 선수들의 갈망이 있습니다. 자, 맞았어요. 쉽게 가겠네요. 자, 그리고 솔직하게 뭘 쓸지 모르기 때문에 저 MBC 선수가 벽에서 승부 자, 끝내고 싶을 겁니다. 길게 안 가고 그렇죠. 싶을 거예요. 벽 가두기 막았는데 딜레이 캐치가 왜 실수하나요? 자, 늑단계 배치기 박치기 배치기 나락이가 배치기 박치기 나락 배치기 나락 박치기 박치기 하우 선수가 세레모니 했어요. 하우 선수가 기쁘다는 겁니다. 정말 제일 무서운 박치기 배치기네요. 그렇죠. 네, 제가 본 것 중에서 박치기 배치기 1타하고 2타 깔아두고 1타한 척하고 잡기하고 나락하고 뭔가 딜레이 프레임을 무시하는데 자 그래도 하우는 단단합니다. 하우의 컵케이크 벽 가두기 벽 왔어요. 가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벽 왔어요. 자 벽에서 왔어요. 벽에서 잡고 돌려주고 못 나왔어요. 아직 나온 게 아닙니다. 저기 나온 게 아니요. 랑크라쇼 벽 부실 수 있어요. 벽 부실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닌데요. 벽 부실 수 있죠. 벽 부시죠. 벽 날리고 추가 리셋 콤보 야 많이 때렸어요. 한 번에 저 정도 됩니다. 아! 자 로켓! 이게 뭔가! 로켓 개설! 로키를! 자 이거는 야 예전에 군대 갔던 땡시오 선수가 한정 말고는 예.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삭제 커맨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진짜 그 밥을 그 재미로 좀 가지고 네. 올 때 진짜 절대로 쓰지 말라고 했던 스킬을 지금 다 쓰고 있는데 이기고 있죠. 이기고 있어요. 네 이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우 선수 상대로 지금은 한판이 그렇소서 저거는 안 써야 되는 기술인데요. 지금 뭐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만 자 벽가둥이. 일단 벽가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나오면 네. 또 다른 이변의 기술로 왜 벽가둥이 나오나요? 넘어갈 수가 흔들리는데요? 하우 선수 흔들리는데요? 자 이거 진짜 WTF가 네. 무너진 것처럼 아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늑단 계속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자 승부 또, 여기다 또. 승부 아 막았어요. 전국체력에 이거를 합니다. 이거를 알고 마무리. 야 하단은 잘 안 썼던 페이스인데 10번 박치겠습니다. 10번 예 박치기 매치기 했기 때문에 이걸 못 막겠지. 이기고 싶었거든요. 이기고 싶었기 때문에 승부를 건 건데 맞고 천공태로 받아치네요. 그렇게 많은 함정 카드를 보유했었는데 그거를 하우 선수가 일단은 막았고 승부수 약간 잡았어. 감 잡았어요. 하우는 감을 약간 잡았는데 자 근데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스위크만 나왔고 거킹 나왔고 박치기 나왔고 나이 카운터 뒤돌기 개슬
자, 여기까지인가요, MBC? 아니면 서브 여기까지인가요? 강 맞추면서 강 맞추는데 박지기가 안 되냐? 제시간대 결국은 승리합니다. 야, 3단까지는 몰고 갔지만 네. 그런 어떤 그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폭넓은 공격이 하우의 방패는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사울페의 MBC 선수가 왜 대장인지는 마지막 경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로 뭐 펍은 눕고 뭔가 좀 다른 밥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쉽게도 서브편이 이런 식으로 탈락을 합니다. 예, 뭔가 화끈하고 정말 네. 이런 밥이 최근에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밥이 정말 강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그 시절보다 더욱더 공격적으로 보여줬던 MBC 선수의 밥 그리고 네. 중견의 스티버마 니나까지도 그렇죠, 참 강한 라인업이네요. 정말 좀 독특한 경기력으로 MBC 선수가 네. 마지막에 선사를 했습니다. 하우의 벽을 특히나 그 수익쿤바 그거를 막힘으로써 예, 결정적으로 패배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네요. 정말로 강한 인상을 심어줬지만 결론적으로 수선패가 가장 먼저 탈락을 했고요. 자 이제 뭐 어트랙션이 올라간 가운데 이제 한 팀의 주인공도 결정되는 최종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살기와 센세이션이네요. 아 다살기와 센세이션 이게 캐릭터 조합으로 봤을 때 이런 예, 비밀스러운 또 조합이 센세이션이기 때문에 물론 다섯 선수들이 팀이 죽다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예,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겠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여섯 번째로 8강에 안착할 팀이 어느 팀이 될지 오늘 최종전 안내드립니다. 정말 이 선봉전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집니다. 자 앞선 경기 1승을 하고 나서 2연패 굉장히 좀 주춤하고 있고 반면에 세르는 조금 전에 패자전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아, 세르 선수는 지금 좋은 경기 보여줬고 세르 선수가 나라쿠프를 제외하고는 모더가 상당히 강한 모습 하지만 스탈리오는 처음 만나보기 때문에 또 다른 천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보통의 또 모더보다는 다른 느낌의 스탈리오 선수의 모더 그리고 앞선 경기 좋은 분위기 이어나갔던 아 어떻게 보면 16강의 명예 세르입니다. 그렇죠. 16강에 그럼 안전하게 갈 것인지 지금 다세기 선수가 잘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기상천외한 MBC 선수가 지금 혼쭐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반면에 센세이션은 많이 지금 뒤에서 봤죠. 고맙습니다. 자 일단 양백마리 맵에서 오늘의 최종전 1경기는 시작이 됩니다. 세 선수는 백플립의 빈도수를 많이 노리고 잡기 공방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요. 먼저 잡아버리는데요. 더블스윙 1타. 자 역시나 이런 과감한 공격력 이 선수의 특징입니다. 자 네. 중간에 공중잡기 집어넣고 나르면 돼요. 아 나르기 전에 먼저 날아버립니다. 잡기 잘 풀어요 스탈리오 선수. 자 백플립도 안 걸리고 그렇죠. 다시 한번 거리 재지만 디스닝 원잽이 나올 때 백플립으로 때릴 심산이고 잡기인데 아 미동도 없습니다. 자 역시나 아토믹은 절대 내줘서는 안 되는 잡기고요. 그렇죠. 자 행기동이 적기 때문에 자 킥바주카 백플립 너무 많이 지금 내밀어요. 자, 마운트 마운트 잡고 왼손 오른손 왼손 왼손 풀어줍니다. 풀었어요. 자 리스닝 그러면서 마무리가 잘못했네요. 지금 세르즈는 보통의 머덕을 항상 잡았던 패턴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안 걸렸던 게 나라쿠프 선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전한 거예요. 하지만 스탈리온도 걸리지 않고 자 역시나 예선을 뚫어낸 머덕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예선이요 사실 스탈리온 선수가 엄청 잘했습니다. 잘했죠. 많은 순간 20승 가까이 승을 챙겼고 백턴이었는데 아 이거는 세르즈도 콤보 잡기 들어가네요. 이제. 그리고 구전의 스탈리온 선수의 콤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준비된 패턴이었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잡기 풀어줍니다. 자리는 바뀌었어요. 사실 에너지를 많이 갉아먹으면 머덕이 와야 되거든요. 카운터 잡기가 아닌 이상은 머덕은 힘든 게 사실. 자 알트로 대어 집어넣고 중단기 원투 받아치는 스탈리온. 그렇죠. 잡기를 와 계속해서. 자 아토믹은 네. 절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부식 자 하단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지금 하단 써요. 자 벽에 컷킥 들어가면서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기회 마무리가 아, 됩니다. 네, 마무리 됩니다. 예. 지금 프레임을 무시한 공격성으로 예. 뛰어넣기 공격은 통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공방은 사실 스탈리온 선수가 너무할 정도로 잘 맞고 있거든요. 세르 선수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그거 반면에 스탈리온 선수는 너무 안 긁어먹고 있어요. 긁어먹고 도망다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기다리다가 네. 마운트하고 볼 것 같으면 자이언트 볼도 좀 던져주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죠. 자, 거킹 마운트 원투 하나. 아, 이걸 또 다리 좀더 피해주네요. 그렇죠. 자, 하다. 그렇죠. 스탈리온은 잘하고 있고 세리 선수는 반면에 막아야 됩니다. 알투데요. 하다는 버린 분위기. 신용. 가벼운 건 맞아. 어, 이건 아프죠. 이 하다는 아프죠. 너무 아프죠. 자, 패턴 걸고요. 늦게 때립니다. 슬라이딩까지. 레이지보드 안 만들어주는 모습 좋고요. 자, 잡기 한 번이면 사이즈거든요. 압박, 아트로데오. 너무 버렸습니다. 네,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은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어간 것 같고 레버를 그냥 뒤로 당기고 있었거든요, 지금 모습에서. 세수 선수의 경험이 좀 많이 앞서가네요. 그러니까 뭐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 어떤 빈틈, 뭐 상단, 중단, 하단 가장 빈틈이 크게 보이는 그곳을 그렇죠. 집요하게 노렸거든요. 네, 잘 노리고 있고 지금은 리그의 좀 내 특유의 여러 가지 자세 파생을 노리고 있네요. 자, 잡기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게 경기 굉장히 위축됐다는 얘기고요. 아웃도 될랑말랑? 아, 안 되네요. 역시 그래도 많이 왔어요. 어? 여기서 자, 잡기는 잡기. 야, 윈둥 잡기. 버스비지만 공중잡기 원패턴. 머덕이 원패턴. 야, 이거를 아~ 와 이거를 그렇게 때려서 이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는 대단합니다만 그걸 또 바로 일어났어요. 예. 더블스윙. 공부 잘 때리면 끊어요. 공부 잘 때 날리고 다음에 슬라이딩이나 이직을 치죠. 슬라이딩! 아, 밀치기 마무리. 슬라이딩과 밀치기 이직인데 세수수는 슬라이딩을 피하려고 코킹을 했습니다. 밀치기를. 마무리 2대1까지 갑니다. 결국은요. 자, 역시나 쉽지 않네요. 지금 세레 선수가 노리는 부분에서의 많은 데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스탈리온 선수는 거의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스탈리온 선수가 노리는 걸 역으로 노릴 때는 때려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단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알고 기다리죠. 자, 잡기. 자, 공격에서 잡아서 매치고 하단 높이. 응수 계속 압박 달려드는 원제 디스닝 계속 달려드는 주도권 마운트. 어, 이거 끝났네요. 자, 이렇게 또 체력 역전입니다. 그렇죠. 한 번 더, 대표수. 아, 잘 막았어요. 왼잡기. 결정적입니다. 이거 자, 또. 자, 세르도 흔들리는데요. 자, 원투. 여차기. 잡기. 어, 잡기도. 몰라요. 한 박살. 잡기. 마무리. 아, 신기하다. 또 오른잡기를 1번 잡는 잡기로 마무리 시키면서 어려운 승리 따냅니다. 자, 정말 박빙의 선봉전이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기울지가 정말로 귀추가 주먹이 됐었는데 자, 세레 선수가 잡아내면서 센세이션의 중견을 불러내는군요. 자, 미스터 드라 선수가 나올 예정이고 지금 하단에 대한 빈도수가 높은 미스터 드라 선수가 똑같은 계속 빌드를 쓴다면 세레 선수한테 지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선수 역시 겸허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도 유일하게 승률 50%를 넘기고 있는 중견 미스터 트라. 네. 자, 이 선수의 어떤 어설픈 샤프너 중간 중간에 들어가는 어떤 블리자드 대망을 매서먹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슈트런 스테이스도 잘 넣어주고 러시아노카 호밍기 그리고 결정전 때 뭐 클리핑이라던가 교체 잡기도 곳곳이 잘 넣어주는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자, 보통의 뭐 드라군을 하는 선수들은 뭐 기간 테이머라던가 해머쿡이라던가 뭔가 자신만의 독특한 패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또 보이지 않은 느낌도 또 들고요. 그냥 갉아먹기 외에도 뭔가 중요한 해머쿡 같은 띄우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될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맵은 랜덤으로 터널이 걸렸습니다. 리리가 횡으로 피하기가 워낙 좋아요. 하단을 네, 잘 맞습니다만 터널 맵 한 번 더 오늘 터널 두 번째 나오고요. 러시아노 끝자락에서 맞지 않고요. 긁는 과정에서 백플립 맞으면 안 돼요. 제자리 공격이라던가 엎어 좋네요. 자, 엎어 좋아요. 먼저 띄우는 과정을 성공시킨 미스터 트라. 그러면서 벽으로 갈 수 있는 기회죠. 그렇죠. 벽 앞까지. 아, 역시나 세르 선수 너무 잘 나오고요. 오케이. 역시나 위기 타개하는 네. 위기 관리하는 능력에서 세르 선수가 밝은 능력을 보여주지만 자, 네. 자, 이런 콤보 오늘 좋습니다. 자, 마지막 타 안 맞아서 혹시 모른다는 생각? 자, 레이지라서 기록으로 가죠. 기록으로 가면 그렇죠. 자, 코키 와. 야. 코키 노리는 거 보세요. 지금은 앞 코키였으면 맞았는데 제자리 코키기여서 안 맞았어요. 앞 코키기였으면 백대시 하는 거 잡았을 겁니다. 이런 것도 갈림길의 선택이죠. 앞 코키기를 하면 원투를 맞습니다. 제자리 코키기 하면 원투를 안 맞으니까 이 생각하는 사이에 지금 이렇게 됐어요. 체력이 좀 많았으면 원투에 네. 무너지지 않을 레이지만 아니었으면 뭔가 좀 앞으로 대봤을 네. 텐데 그렇죠. 맞으면 졌었기 때문에 못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잘 잡고 잡기를 노려봤습니다만 잘 풀고 클로아 조레로 각자 앉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앉으니까 중단하는 거 보세요. 역시 여우같은 플레이 보증이 세네요. 네. 자, 백플립은 지금 많이 아끼고 있네요. 노리고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거리에서. 자, 계속 거리 벌릴 때 백플립의 어떤 끝자리로 노릴 건지 아니면 어설트가 먼저 걸릴 건지 코킹이 들어가네요. 자, 마무리되죠. 이건 별다른 일 없으며. 자, 바운드 치고 벽에서 마무리. 제자리 코킹을 잘 때리고 있다는 건 드라곤 선수가 하단을 대시를 해서 원잽이라던가 샤프너랑 기술을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제자리 코킹을 할 때 펜신에서
사실은 때려줘야 되거든요. 어퍼라든가.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그 공격의 흐름을 예상하고 미끼를 던져놓고 역으로 물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 정도 과정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 보이고 에델베스 막아주면서 딜레이 캐치 성공하는 미스터트랍니다. 아, 지금 욕심을 냈어요, 공부에. 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세현 선수 이럴 때 잘 따라가는 선수거든요. 자, 알트로 대오 네. 바로 잡고. 아, 에델베스 승부수가 나와요. 대박 패턴인데요. 마무리가 되네요. 준비된 패턴이 여기서 들어가는군요.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세현 선수가 강한 거, 16강 특히나 강한 거 이런 모습이거든요. 한 번의 운명과 패턴. 야, 이거는 정말 일회용으로서 네. 분명히 완벽하게 잡고 싶다라고 의지를 불태우는 라운드에 쓰려는거. 그렇죠. 제대로 들어갔어요. 아, 너무나 아쉬운 입장에 유지의 백플립을 쓰는 거죠. 움직임이 굳을 건 아니까 접근을 한 척하고 또 제재커키가 잡기를 심어줄 겁니다. 잡기 들어가죠. 잡기 계속 들어가면 경기 어려워지거든요. 백플립 돌아주고 그렇죠. 제재커키 역시나. 그러니까 체제가 지금 무너졌어요. 네. 드라마 선수의 뭔가 없나요? 자, 계속 짬발. 그럼 다시 한번 커킥. 네. 여기면 기억 안 돼요. 마무리가. 자,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네. 마무리. 아, 이건 또 어쩐데 더 충격인 게 세르 선수의 예전 주캐릭은 잡히나였거든요. 아, 이렇게 됩니다. 지금 선봉의 예, 기세가 결국 여기까지 오는 센세이션 팀이 이렇게 위기까지 오게 되는 경우를 만들어버리네요. 자, 또 한 번의 2킬입니다. 아, 패자부활전에서도 수상불패를 2연승하며 대장을 빠르게 불러내었던 세르가 다시 한번 2연승 그러면서 잡티나 기상어프를 불러냅니다. 기상어프 선수는 분명히 잘합니다만 세르 선수가 워낙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으로 노려야 되지 않을까. 세르 선수가 잡티나 했기 때문에 잡티나 의존하면 이렇게 안 하겠지를 반대로 노리는 역발상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잡티나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왔을 때 막기가 어렵고 뭔가 이 캐릭터를 하는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분명 그 부분을 긁어낼 텐데 네. 자, 그래도 잡티나의 어떤 관록이 묻어있는 기상어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그게 네.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세르 선수한테 있어서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왜냐하면 잡티나로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해서 결국 미리로 변경이 된 감이 있기 때문에 알리사도 한 적이 있었고요. 반면에 기상호프 선수 꿋꿋하게 지금 잡히는 인생을 가고 있었던 선수거든요. 자, 이런 대결 구도도 있는 거죠. 자, 1피 쪽이라서 잡히나가 움직임 쪽으로는 많이 유리할 거로 보이는데요. 자, 알토르데이 엉키면서 아. 그래도 잡는 것으로 네. 뭔가 분위기 막! 아, 콤보 못 때렸어요. 네, 잡히나랑 상대할 때는 보통은 반시갱신이 좋습니다. 자, 그렇죠. 알죠. 알죠. 계속 반시에 네. 돌아주면서 네. 받아쳐주고 레이지에서 한방살! 스크롤 더 자세 한번. 이게 승부수인데 알아요. 알아요. 네. 네. 모든 잡히나가 여기서 한다. 사실은 저기서 패턴을 들어갈 때 타라툴라 코틀러스라는 하드할 때 일찍 없어 중단을 때렸더라면 딜레이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자세에서 하단 한 방으로 역전하려는 상대의 의도를 네. 굉장히 잘 꿰뚫어 봤어요. 그렇죠. 시기와 반시계의 운영 능력. 스크롤 한번 또 예, 때려주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요. 네. 자, 격스턴. 아, 한번. 자, 돌아줬지만 잘 끊어준 데 성공의 꽈이킥. 자, 극단적인 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르 선수. 판정을 이용한, 아, 이거 알아요. 자, 돌아주고 백플립. 계속적인 압박. 세르가 분위기를 제대로 탄다. 자, 파운더. 2대0까지 마무리. 이거 2대0에 상대는 잡히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네, 자신이 보여준 패턴은 그러기엔 라운드 수가 이미 걸려서 그러니까 모험적인 수는 보통 처음 했습니다. 혹은 그럼요. 결정적일 때. 지금은 동그라미 하나 주면은 탈락? 네. 바닥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작품을 만들기 전에 재료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뭔가 예, 레시피가 없거든요. 지금 준비물이 없어요. 예, 여러 가지 양념으로 맛을 볼 때가 아니었어요. 아니거든요. 벽 붕괴 네. 돌아주고 이거 어떡하죠? 아, 이거 끝나네요. 아, 올케일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한 번의 기회가 오나요? 오나요? 못 오나요, 마무리? 마무리 올케일. 결국은 16강전에서의 세르의 강세. 아, 그리고 팀워드 하오 선수가 맵을 고르면서까지의 그 의지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게 되면서 저 2위로 결국은 올라가네요, 다사기 팀. 자, 결론적으로 흔들리는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세 명의 선수가 맹활약해주면서 그리고 자신의 몫을 제대로 해주면서 다사기가 두 번째 8강 진출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결국에 오늘은 아, 그동안에 좀 많은 경험을 쌓았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좋은 경험들을 만들어놨던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도 좋은 성적을 만들었던 두 팀이 네. 올라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역시나 신생팀의 반란은 매우 무서웠어요 오늘도. 특히나 MBC 선수의 플레이는 잊지 못할 것 같네요. 아, 정말로 예 대단한 플레이였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경기 결과까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정말 치열했어요. 난 좀 쉽게 키우는 경기 없었고, 하지만 그래도 관록의 어트랙션이 가장 빠르게 8강에 안착을 했고, 추가적으로는 위험한 순간도 많았습니다만. 그렇소. 예, 다살기가 그렇죠. 두 번째로 올라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거의 마무리가 예, 되어지는 대진표가 완성이 되고 있고, 다음 주 이제 16강 이제 8강 대진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다음 주면은 8강 대진표가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을 장시가 16강 D그룹 보우에이스, 그리고 니체 마녀삼총사 인피니티입니다. 네, 또 다른 죽음이죠. 왜냐하면 보우에이스는 자석 선수, 파이터 데뷔 선수, 니체 선수의 세이트 선수, 마녀삼총사 선수는 익히나 다 아실 거고, 인피니티는 포우 선수가 영승클랩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그리고 그 전주 경기 모든 걸 보시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다음 주 녹화는 이제 오후 5시입니다. 6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현장에 좀 많은 분이 좀 1시간 일찍 도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예, 정말 꾸눅거나 그런 대진표가 만들어질 것 같네요. 자,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고 정말 숨가쁘게 그리고 혈전이 많이 나왔던 이번 시즌이기 때문에 진짜 다음 주 결론이 나와서 8강 대진표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네.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마녀삼총사가 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나 지난 시즌 예, 떨어졌기 때문에 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어트랙션과 다살기가 8강에 추가적으로 안착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방송에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텍겐크리시는 다음 윈디소프트 반다노크 게임스 함께하고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16강 D그룹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박형규, 진행의 정인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Yeah.